안녕하세요. 신의 TV입니다. 오늘은 까칠 마을에 있는 장지늪에 관한 이야기를 첫 번째 이야기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동화 장지늪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 까칠 마을에 아주 큰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돈만 많았지 욕심이 많고 아주 인색한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심술맡기가 말도 못했지요. 길 가다가도 아무나 보면 시비를 걸고 괜스레 트집을 잡아 싸움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자의 상투 자랑만 보여도 아, 심술쟁이 간다. 그러면서 일부러 먼 길로 돌아갈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웬 스님 한 분이 까치마을에 시주를 받으러 내려왔거든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스님은 이곳저곳을 다니며 시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부자네 집까지 오게 되었어요. 스님은 부자네 집 대문 앞에서 목탁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한 사람도 볼 수가 없었어요. 스님은 조심스레 집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부자는 커다란 대청마루에 누워 쿨쿨 잠을 자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머슴이 쉬지 않고 부채질을 하고 있었지요. 머슴의 이마 위로 굵은 땀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 이놈아, 더 시원하게 붙이지 못해. 부자는 벌떡 일어나 머슴의 머리통을 때렸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요. 머슴은 쩔쩔매며 부채질을 힘차게 하기 시작했지요. 그래도 부자는 성에 차지 않는지 자꾸만 심술을 부렸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보다 못한 스님이 목탁을 두드리며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대체 뇌신데 내 집에 함부로 돌아오고 그러시오? 부자는 스님을 보더니 버럭 화부터 냈습니다. 저 산 위에 있는 절에서 온 중입니다. 시주 좀 하시지요. 나무아미타불. 스님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지요. 시주를 하라고? 개똥아, 저 땡중을 넣어서 내 집에서 쫓아내라. 부자는 고래고래 고함을 쳤습니다. 부자는 머슴에게 소금을 가져와 대문에 뿌려라, 찬물을 뿌려 쫓아내라, 야단을 쳤지 뭐예요? 스님은 찬물 바가지를 뒤집어 써서 온몸이 홀딱 젖었습니다. 결국 스님은 온갖 행패를 부리는 부자네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가진 것이 많은 부자가 이렇게 야박해서야 참 고약한 사람이구나. 저 부자와 이 마을을 따끔하게 혼내주어야겠군. 스님은 부자네 집을 나오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스님... 스님이 동네 어귀를 지나려 할 때였어요. 누군가가 스님을 다급하게 쫓아왔습니다. 뇌신지요. 스님 용서하시지요. 저의 아버님이 큰 실례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여인은 부자의 며느리였지요. 사실 부자에게는 외아들이 있었는데 장가간 첫날 밤에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시집 가자마자 남편을 잃은 며느리는 부자를 정성껏 모시며 살고 있었대요. 며느리는 예의 바르고 착해서 마을 사람들이 무척 좋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아버지 되는 부자는 며느리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구박만 했다지 뭐예요. 며느리는 스님이 부자한테 당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흰쌀 한 마리를 챙겨서 이렇게 스님을 쫓아온 거였습니다. 스님은 며느리가 내미는 흰쌀 보자기를 물끄러미 쳐다보며 생각했지요. 정말 착한 며느리로구나. 며느리는 스님께 시주를 한 뒤 두 손을 모아 인사를 했습니다. 스님은 마주보고 인사를 하면서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며느님,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시겠습니까? 뜬금없는 말에 며느리는 말똥말똥 눈만 굴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시겠습니까? 스님이 다시 한번 물었지요. 그제서야 며느리는 다소곳이 두 손을 합장하면서 네, 스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요. 하였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가 하는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시고 그대로 하십시오. 스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네, 당신의 시아버지를 보면 호의를 베풀기 힘듭니다. 그러나 어지신 며느님을 보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군요. 제게 아무것도 묻지 마시고 입은 옷 그대로 저를 따라오십시오. 네? 스님을 따라오라고요? 예,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며느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마침내 결심한 듯 목소리에 힘을 주어 대답했습니다. 네, 따르겠습니다.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스님은 마을 어귀를 돌아 나갔습니다. 며느리도 스님을 따라 마을을 빠져나갔지요. 스님과 며느리는 아무 말도 없이 걷기만 했습니다. 걷고 또 걸어 마침내 산 등성이까지 오게 되었어요. 스님을 따라가면서도 며느리는 마음이 복잡했지요. 막상 스님을 따라 길을 나서기는 했지만 자기가 살던 집이랑 사람들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스님, 쉬었다 가면 안 될까요? 며느리가 잠시 발을 멈추려 할 때였어요. 스님은 무서운 얼굴로 며느리를 호통치고는 쉬지 않고 산 꼭대기로 향했습니다. 며느리는 하는 수 없이 스님을 쫓아 부지런히 산 위로 올라갔지요. 산 아래에서부터 물소리가 요란하게 들린 건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럴 수가. 저 아래를 내려다보니 커다란 물이 마을을 덮치고 있지 뭐예요? 집이랑 길이랑 나무들이랑 모두 물에 완전히 덮여버렸습니다. 며느리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산 중턱까지 물이 차버렸습니다. 이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물에 잠겨버려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되고 말았지요. 아버님! 며느리의 안타까운 울음소리도 물에 잠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세상에는 스님과 부자 며느리만이 살아남게 되었고 그 후손들이 지금 우리 민족을 이루게 된 것이래요. 스님과 며느리 그 두 사람이 올라갔던 곳이 바로 음성군의 종지산 종지봉이라고 합니다. 혹시 종지라고 들어보셨지요? 간장이나 고추장 같은 것을 담는 작은 그릇 말입니다. 마을이랑 집이 모두 물에 잠길 때 산꼭대기에 종지만큼만 물에 잠기지 않아서 종지봉이라 부르게 된 거라고 합니다. 그때 부자가 살았던 까치 마을에는 물 난리 이후로 깊고 깊은 늪이 생겼대요. 까치 마을의 장지 늪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의 동화 최고의 명궁. 중국에서 가장 평화로웠던 시대는 바로 요 임금이 다스리던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하늘에는 해가 하나가 아니었어요. 해는 하늘을 다스리는 천재와 태양의 여신 희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로 모두 10개나 되었습니다. 해들은 양곡이라는 동쪽 골짜기에서 살았는데 하루에 하나씩 차례대로 떠오르게 되어 있었지요. 하늘에 떠오르지 않는 해들은 발이 3개 달린 까마귀, 즉 삼중오의 모습을 하고 양곡 골짜기에 커다란 뽕나무 가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들은 수천 수만 년 동안 해오고 있는 이 일이 그만 지겨워졌어요. 이렇게 차례대로 하나씩 떠오르는 건 이제 싫증나. 나도 그래. 우리 어머니 몰래 한꺼번에 떠올라 볼까? 장난기가 발동한 해들은 어머니가 일어나기 전 일제히 떠올라 제멋대로 날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와, 신난다. 다 같이 떠오르니까 심심하지도 않고 재미있네. 난 어머니가 불러도 돌아가지 않을 거야. 그래, 나도 안 돌아갈 테야. 우리 숨바꼭질이나 하며 놀아볼까? 잠에서 깬 태양의 여신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얘들아, 어서 돌아오너라. 너희들이 한꺼번에 하늘에 있으면 큰일이 난단다. 아버지가 아시면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으실 게야. 하지만 해들은 장난치느라 정신이 없어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해들에게는 재미있는 놀이였지만 세상에는 난리가 나는 큰 일이었어요. 10개의 해가 동시에 떠오르자 하늘은 붉게 타올랐고 땅도 곧 지글지글 끓으며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강물은 말라붙고 풀과 나무는 타 죽어버렸어요. 사람들도 뜨거운 열기에 쓰러질 지경이었지요. 요 임금이 보다 못해 나라에서 가장 용하다는 무당을 불렀습니다. 네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통력이 뛰어나다는 무당이냐? 부디 저 10개의 해를 다 일러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해보거라. 무당은 더위를 식히는 푸른 옷을 입고 해를 만나러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해님들이여, 부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 저희 인간들을 보살펴 주소서. 그러나 무당의 간절한 애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해들은 더욱 신이 나 활활 타올랐어요. 무당은 그만 그 열을 이기지 못해 타 죽고 말았지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천재는 아들들을 괘씸하게 여기고 하늘나라에서 가장 활을 잘 다루는 용사 예를 불렀습니다. 지금 땅 위에서는 내 아들들의 방자한 행동으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 내가 재앙을 물리칠 수 있는 이 붉은 활을 내게 줄 테니 가서 내 아들들을 진정시키도록 하라. 아들들을 죽이라는 천재의 명령에 얘는 차마 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감히 어떻게 천재님의 아드님들이신 햇님을? 아니다. 아무리 내 아들들이라고 해도 하늘의 법도를 무시한 죄는 용서할 수 없다. 결국 천재가 건네준 화살을 받은 얘는 아내 항아를 데리고 땅 위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요 임금과 백성들이 모인 앞에서 호흡을 가다듬고 해를 향해 활 시위를 당겼어요. 10개의 해 가운데 하나가 화살을 맞고 떨어졌습니다. 해는 빛을 잃고 세 발 달린 까마귀로 변해 예의 발치에 떨어졌지요. 백성들은 물론 임금님까지
목소리를 높여 얘를 칭송했습니다. 한편 형제 중 하나가 활에 맞아 죽자 남은 아홉 개의 해들이 뿔뿔이 흩어져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본 얘는 계속해서 활시위를 당겼지요. 해가 하나씩 떨어질 때마다 사람들의 만세 소리는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얘는 해들이 천재의 아들이라는 것도 있고 사람들의 만세 소리에 우쭐해져 계속 활을 당겼습니다. 마음껏 자신의 재주를 뽐내던 얘는 마지막 하나의 해를 남겨두고 활 시위를 멈췄어요. 요 임금이 말했습니다. 고맙소. 당신이 아니었으면 이 세상은 완전히 다 없어졌을 것이오. 저는 그저 천재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해들이 사라지자 이번에는 그동안 숨을 죽이고 숨어있던 괴물들이 나타나서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고 있었습니다. 요 임금은 말했습니다. 괴물들도 저치해 줄 수 있겠소. 요 임금의 간곡한 부탁을 받고 얘는 괴물을 찾아 나섰어요. 얘가 처음으로 찾아낸 괴물은 중원에서 가장 골칫거리였던 알류였습니다. 알류는 뱀의 몸에 사람의 얼굴을 한 괴물인데 징그러운 몸과는 어울리지 않게 어린아이 우는 소리를 내서 사람을 꿰어 잡아먹었습니다. 얘는 속은 척하고 괴물에게 다가가 자신의 무기인 활을 이용하여 없애버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남쪽으로 발길을 돌려 날카로운 이빨이 2미터나 되는 착취라는 괴물과 한판 싸움을 벌였어요. 착취는 예의 화살을 막기 위해 자신의 몸을 방패로 둘렀지요. 치열한 싸움 끝에 얘는 착취도 없앨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북쪽에 머리가 아홉 개 달린 구영, 동쪽에 사납고 거대한 새 대풍, 그리고 동정호 호숫가의 코끼리도 삼켜버린다는 구렁이 파사를 해치웠어요. 마지막으로 거대한 멧돼지 봉희를 산채로 잡은 얘는 천재에게 그 멧돼지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천재여, 이제 제가 할 일을 다 마쳤습니다. 다시 하늘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하지만 천재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제단에 올라가 기도했지만 천재는 얘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이 모습을 본 아내 항아가 얘를 나무랐습니다. 아무리 천재가 세상의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지만 해들은 천재의 아들이에요. 사람들이 부추긴다고 아홉이나 죽였으니 천재인들 당신을 용서하겠어요? 나는 그저 천재님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요. 그런데 자기 아들들은 죽였다고 나를 버린단 말이요. 이제 얘와 항아는 하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사람처럼 늙으면 죽어야 하는 처지가 되었지요. 그것을 억울하게 생각한 얘는 영원히 죽지 않는 약이 있다는 서쪽 끝 곤륜산의 서왕모를 찾아 떠났습니다. 서왕모가 있는 궁전은 깊은 강과 이글거리는 불꽃에 둘러싸여 있을 뿐만 아니라 무서운 괴물들이 지키고 있어 함부로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용감한 얘는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서왕모의 궁전에 도착했어요. 서왕모는 자기 할 일을 했을 뿐인데도 하늘로부터 버림을 받은 얘를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게다가 온갖 어려움을 뚫고 자신의 궁전까지 온 얘가 기특하기까지 했지요. 그래서 서왕모는 얘는 물론 그의 아내 항아가
영원히 살 수 있을 만큼의 약을 주었습니다. 얘는 기뻐하며 영생불사의 약을 가지고 돌아와 아내에게 보여주었어요. 여보, 우리가 조금 더 나이가 들면 이 약을 먹읍시다. 그러면 비록 땅 위에서지만 영원히 젊음을 유지하며 살 수 있을 거요. 하지만 하나는 남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얘를 따라 내려오지만 않았다면 하늘나라 선녀로 살 수 있었을 텐데. 같이 먹고 오래오래 살자고? 그럴 수야 없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항아는 남편이 없는 틈을 타서 남편의 것까지 다 먹어치우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내 몸이. 욕심 때문에 남편 몫의 약까지 다 먹은 항아의 몸은 우둘투둘하고 시커먼 두꺼비로 변해버렸습니다. 항아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나머지 달로 도망가 버렸지요. 여보, 얘는 사방으로 아내를 찾아다녔지만 아내는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를 잊기 위해 활을 쏘고 또 쏘았어요. 그런 예의 활솜씨를 배우기 위해 많은 제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얘는 복몽이라는 제자를 가장 아꼈지요. 그러나 제자 복몽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스승님이 살아계시는 한 난 이 세상 최고의 명궁이 될 수 없어. 예의 활솜씨를 시기하던 복몽은 흉악한 마음을 품고 말았습니다. 복몽은 얘가 사냥해서 돌아오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복숭아 나무 몽둥이로 얘를 때려버리고 말았어요. 최고의 명공이었던 얘는 하늘에서도 아내에게서도 제자에게서도 버림받고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얘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고 있었던 백성들은 예를 신으로 모시고 제사를 지내며 오래도록 기억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은혜 갚은 꿩. 예로부터 강원도는 산이 많고 자연이 아름다운 고장입니다. 강원도에는 우리가 잘 아는 금강산과 설악산처럼 이름난 산이 무척 많지요. 그 중에서 치악산도 강원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산입니다. 이 치악산은 울창한 숲처럼 재미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더 유명한 곳이기도 하답니다. 옛날 아주 오랜 옛날 강원도에 한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젊은이는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강원도에서 한양까지는 엄청 먼 길이었어요. 강을 건너고 또 건너고 산을 넘고 또 넘어야 했지요. 젊은이가 높은 산등성이를 지나가다가 잠시 쉬려고 바위에 걸터 앉았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땀을 씻어주어 기분이 상쾌했어요. 어디선가 요란한 새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지? 젊은이는 놀라 벌떡 일어났지요. 소리가 나는 쪽은 언덕 아래였습니다. 젊은이는 한달음에 그곳으로 달려가 보았어요. 그러자 언덕 밑 풀숲에서 커다란 구렁이가 꿩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구렁이는 쉑쉑거리며 꿩을 칭칭 감고 있었습니다. 구렁이에게 잡힌 꿩은 끼루룩거리며 애처롭게 울고 있었지요. 젊은이는 재빨리 등에 짊어진 짐 속에서 화살을 꺼내들었습니다.
사실 젊은이는 날아가는 새도 단번에 맞출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활솜씨를 지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딜 가나 활을 들고 다녔는데 이런 구렁이 한 마리 정도야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저리 가, 이 못된 구렁이야. 젊은이는 용감한 목소리로 소리치며 구렁이에게 활을 겨누었지요. 화살은 구렁이 눈에 꽂혔습니다. 구렁이 머리가 땅에 퍽 하고 고꾸라졌어요. 그 바람에 구렁이에게 잡혀있던 꿩은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꿩은 푸드득 푸드득 날갯짓을 하며 젊은이를 보고 마치 고맙다고 인사하는 듯 했습니다. 젊은이는 흐뭇한 얼굴로 꿩이 날아가는 것을 지켜보았지요. 숲에는 어둠이 찾아와 어느새 주위가 어둑어둑해졌습니다. 그제서야 젊은이는 발길을 재촉해 다시 길을 떠났지요. 얼마인가 앞을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캄캄해져 버렸습니다. 큰일이네. 어디서 하룻밤을 묵어야 할 텐데. 젊은이는 두리번거리며 주위를 둘러보았지요. 마침 저산 아래에 희미한 불빛 하나가 보였습니다. 젊은이는 그 불빛을 따라 서둘러 산을 내려갔어요. 집은 낡고 오래되어 금방이라도 허물어질 듯 했습니다.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젊은이가 소리쳤지요. 계시오? 안에 아무도 없소? 한참 만에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나왔습니다. 어서 오시지요. 하는 거예요. 마치 젊은이를 기다리고 있기라도 했다는 듯 여인은 누군지도 못지않고 젊은이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이 외딴 곳에 여인 혼자 살다니 이상한 일이군. 젊은이는 여인의 뒤를 따라가면서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여기서 묵으시지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곧 식사를 올리겠습니다. 여인은 방을 안내해주고는 도로 가버렸습니다. 젊은이가 등짐을 풀고 쉬고 있으려니 얼마 안 있어 여인이 상을 차려왔어요. 푸짐하게 잘 차려진 상이었지요. 먼 길을 오느라 제대로 먹지 못했던 젊은이는 모처럼 만에 맛있는 저녁을 실컷 먹게 되었습니다. 맛있는 밥을 먹고 나자 이제는 피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럼 편히 쉬세요. 여인은 상을 내갔습니다. 젊은이는 눕자마자 금방 잠이 들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아, 답답해. 젊은이는 목을 죄는 듯한 답답함에 몸을 뒤척거렸지요. 점점 더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목이 답답해졌습니다. 젊은이는 그제서야 눈을 떴는데 이게 웬일인가요? 커다란 구렁이가 젊은이의 몸을 칭칭 감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살려주세요. 젊은이는 겁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내 남편을 죽인 원수, 내 놈은 죽어야 마땅해. 구렁이는 싸늘하게 웃으며 금방이라도 젊은이를 잡아먹을 듯 혀를 내름거렸습니다. 구렁이는 알고 보니 아까 그 여인이었지 뭐예요? 오늘이 딱 천년이 되는 날이었지. 그동안 우리 부부는 용이 되어 승천할 날만을 기다리며 천년을 견뎌왔는데 내놈 때문에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어. 넌 내 남편의 원수. 내가 너를 죽인다 해도 시원치 않아. 몰랐소. 나는 단지 꿩이 너무 애처롭길래 살려줬을 뿐이라오. 제발 살려주시오. 젊은이는 애원했습니다. 구렁이는 코웃음을 치며 점점 더 젊은이의 몸을 조았어요.
옥죄어 오는 고통에 젊은이는 어쩔 줄을 몰라 몸부림을 쳤지요. 살려주시오, 제발. 살려달라고? 좋아, 그럼 살아날 기회를 주지. 해가 뜨기 전까지 저 산 언덕에 있는 절의 종을 세 번 울리면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야. 만약 종을 울리지 못한다면 너를 죽여 남편의 원수를 갚겠다. 산 위에 종을 세 번 울리라고? 젊은이는 들창 너머로 보이는 절을 쳐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산 위까지 가려면 이 밤이 새도록 올라가야 할 텐데 어떻게 날이 새기 전에 종을 칠 수 있단 말인가요? 젊은이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된 것입니다. 날이 새기 전에 다시 오겠다. 구렁이는 젊은이의 몸을 풀어준 뒤 방을 나갔습니다. 젊은이는 있는 힘을 다해 산 위로 달려갔어요. 돌부리에 채이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걸었지요. 젊은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절까지 가려면 어림도 없었습니다. 이제 나는 구렁이에게 잡아먹히게 생겼구나. 젊은이는 땅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눈물처럼 밤은 흘러 점점 새벽이 가까워 오고 있었어요. 희미한 새벽빛이 길 위로 내려앉고 있었지요. 내 남편의 원수, 널 잡아먹겠다. 어느새 구렁이가 다가와 입을 벌렸습니다. 그때였어요. 땡, 땡, 땡. 갑자기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젊은이는 깜짝 놀랐어요. 누가 종을 치는 거지? 젊은이보다 더 놀란 건 구렁이였지요. 새벽이 되기 전에 종소리가 세 번 울렸으니 어쨌든 약속대로 젊은이를 놔주어야 했으니 말입니다. 아니, 종이 울리다니. 구렁이는 남편의 원수를 갚지 못한 서러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젊은이를 풀어주고 풀숲으로 사라져버렸지요. 젊은이는 종이 어떻게 울렸는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젊은이는 한달음에 절로 달려갔지요. 아니, 이럴 수가. 젊은이가 놀란 건 당연했습니다. 절 안에 들어가 보니 종 앞에 꿩 한 마리가 쓰러져 있는 게 보였지요. 꿩은 머리에 피를 철철 흘리고 죽어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젊은이는 꿩이 자신을 살려준 은혜를 갚고 죽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구나. 나의 목숨을 살려주려고 머리로 종을 쳤던 거로구나. 젊은이는 쓰러진 꿩을 안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이 산의 이름을 치약산이라고 부르게 되었대요. 원래는 저각산이라 불렸는데 그 일이 있은 뒤로 꿩 치자에 큰 산 악자를 따서 치악산이라고 바꿔 부른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종이 있던 자리에는 상원사라는 절을 지어 은혜 갚은 꿩 이야기를 오래오래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안면도 이야기. 옛날에 딸 셋을 두고 고기를 잡으면서 살아가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부 남편은 지독하게 구두쇠인데다가 고집도 세어서 고기를 많이 잡아도 이웃집이나 친척에게 나눠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고기를 잡아서 돈을 벌어도 그걸 땅속 깊이 숨겨두기만 했지요. 돈을 쓰지 않으니 집안 살림은 말도 못하게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생활이 계속되던 어느 날 밤, 부인이 꿈을 꾸었습니다.
거기 누구 있어요? 누군가가 등을 돌린 채로 앉아서 땅을 계속 파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왜 땅을 파고 있어요? 그러자 땅을 파던 사람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모습은 험상궂은 괴물의 모습 그대로였지요. 깜짝 놀란 부인은 깨어나서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남편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땅에 묻어놓은 돈을 찾느라고 귀신이 땅을 파고 있었구나. 어부는 허둥지둥 밖으로 나가 돈을 묻어둔 곳으로 쏜살같이 달려갔지요. 그리고 다급하게 땅을 팠습니다. 휴, 다행이야. 그대로 있구나. 어부는 묻어둔 돈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안심하면서 이마에 땀을 닦아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맑고 구름 한 점 없던 하늘이 순식간에 먹구름으로 뒤덮였지 뭐예요? 놀랄 틈도 없이 번개가 치고 천둥벼락이 꽂혀서 돌 울타리를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돌 울타리는 고기가 모이게 바닷가에 쌓은 것으로 어부 가족의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었지요. 이것이 무너져 버렸으니 더 이상 고기를 잡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까지 돌 울타리쯤이야. 금방 다시 쌓으면 될걸. 그러나 어부가 돌 울타리를 아무리 쌓아보아도 울타리는 바닷물이 닿기만 하면 그대로 무너져 버리곤 했습니다. 그와 때를 같이 해서 딸 셋이 모두 자리에 드러누워 앓기 시작했어요.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으로 보아 하늘이 노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어부의 아내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의 고사를 지내게 돈을 좀 주세요. 하지만 그듯의 어부가 돈이 아까워서 내줄 리가 없었지요. 어느 날 어부가 밖으로 나간 틈을 타서 아내는 고사를 지내려고 나서다가 그만 남편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어부가 불같이 펄펄 뛰는 순간 갑자기 다시 요란하게 천둥벼락이 치는 겁니다. 이런 천지의 진동에 바닷물이 치솟아오르면서 아내를 집어삼킬 듯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어부는 문득 돈을 묻어놓은 곳을 바라보았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누군가가 묻어둔 돈을 꺼내고 있지 않겠어요? 거기서라! 어부가 몽둥이를 휘두르자 순식간에 앞산이 무너지면서 돈을 묻어둔 곳이 산사태 때문에 흙더미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내도 같이 파묻히고 말았어요. 너무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 마을 사람들 모두 당황하고 안타까워했지요. 하지만 어부는 죽은 아내보다도 돈이 묻힌 것이 아까워서 그날부터 흙더미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혼자서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지요. 그래도 이 구두쇠는 매일같이 흙더미 파는 데에만 열중했고 딸들의 병세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어부의 꿈속에 소복 입은 새 여인이 파묻힌 돈을 꺼내들고 바닷속으로 도망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누가 내 돈을 훔쳐가는 거냐? 잠에서 깬 어부는 불이 나게 달려갔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는데 산 꼭대기에서 꿈속의 새 여인이 손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다름 아닌 자기 딸들이 말이지요.
어부는 괘씸한 마음에 뒤돌아서서 집으로 돌아오다가 돈이 파묻힌 야산에 세 개의 바위가 우뚝 솟아올라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바위를 부수어야 돈을 꺼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 어부는 괭이로 바위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때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입에서 불을 뿜는 용이 나타나 이 어부를 데리고 가버렸답니다. 이곳에 있는 삼봉, 즉 세 개의 봉우리는 아버지를 원망하며 병들어 죽은 딸들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노새 두 마리. 노새 두 마리가 부지런히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농부의 노새는 보리를 싣고 있었고 관리의 노새는 금화를 싣고 있었지요. 금화를 실은 노새는 자기 짐이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쉴 때에도 절대로 짐을 내려놓지 않았지요. 게다가 일부러 다리를 자꾸만 높이 치켜 올리고 짤랑거리는 소리를 크게 내며 걸었습니다. 그 말을 실은 노새는 친구 노새보다 앞서 걸으며 우쭐해 했습니다. 저따위 보리 때문에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다니 날 봐, 정말 멋있지 않아? 바로 그때 도둑들이 나타나 금화를 실은 노새를 공격했습니다. 노새는 힘껏 발버둥을 쳤지만 너무나 순식간의 일이라 피할 수가 없었지요. 노새의 주인은 자기들끼리 도망을 쳤습니다. 금화를 실었던 노새는 도둑들이 휘두른 칼에 그만 옆구리를 찔리고 말았지요. 그러나 도둑들은 보리를 실은 노새에겐 아무 관심도 없었습니다. 금화를 몽땅 빼앗은 도둑들은 노새 두 마리를 남겨두고 멀리 달아나 버렸답니다. 피를 흘리던 노새는 끙끙 신음 소리를 내며 말했어요. 하찮은 보리를 실은 자네도 아무 일이 없는데 어째서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그러자 보리를 등에 실은 노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게 친구, 보리가 금화보다 못하다고 누가 그러던가? 높은 지위에 일을 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니라네. 만약에 자네가 나처럼 평범한 주인을 만나 성실히 일을 했다면 아마 지금처럼 피를 흘리는 일은 없었을 거야. 오늘의 동화, 정갈자리 이야기.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태양의 신 아폴로님이 맞지요? 그럼 맞지. 그런데 그건 왜 묻니? 애들이 자꾸 놀리잖아요. 내가 아무리 우리 아버지가 아폴로님이라고 해도 믿지 않아요. 파에톤이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파에톤의 친구들은 파에톤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지요. 정말이야. 우리 아버지가 바로 태양의 신이야. 거짓말. 파에톤은 거짓말쟁이래요. 파에톤은 더 이상 친구들의 놀림감이 되기 싫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버지를 찾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직접 물어보겠어요. 파에톤의 말에 어머니 클레멘에는 허락했습니다. 파에톤은 아버지가 살고 있는 태양의 궁전을 찾아서 길을 나섰어요. 아폴론이 살고 있는 태양의 궁전은 동쪽을 향해서 끝도 없이 가야 했습니다. 파에톤은 해가 뜨는 곳을 바라보며 아주 오랫동안 여행을 했습니다. 드디어 멀리 태양의 궁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 궁전에 아버지가 계시단 말이지? 태양의 궁전은 굵고 높다란 기둥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황금과 보석으로 만들어진 궁전은 햇빛을 받아
반짝반짝 빛났어요. 파이톤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궁전 안으로 들어갔지요. 궁전 안은 더 화려했어요. 천장은 은과 고운 빛을 내는 상아로 장식되어 있었고 벽에는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파에토는 가파른 계단을 올라갔어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수록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을 정도로 찬란한 광채가 쏟아졌지요. 저분이 내 아버지인 아폴론 신인가 보다. 아폴론은 화려한 옷을 입고 빛이 나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양옆으로는 다른 신들이 서 있었지요. 봄의 신은 머리를 아름다운 꽃으로 꾸몄으며 여름의 신은 곡식의 이삭으로 만든 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가을의 신은 포도송이를 들고 있었고 하얗고 뻣뻣한 머리카락을 가진 겨울의 신은 무척 차가운 표정을 짓고 있었답니다. 파에토는 한참 동안 넋이 나간 표정으로 이 신비한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드디어 아폴론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파에토는 정신이 번쩍 들었지요. 파에토는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이신 아폴론 신을 뵈러 왔습니다. 제 어머니는 클리메네라고 합니다. 오, 네가 파에톤이구나. 어서 이리 가까이 오너라. 아폴론은 그제야 파에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나의 아버지이신 아폴론 신이시여, 제가 당신의 아들이라면 어떤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증표? 좋다.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마. 무엇을 원하는지 말해보거라. 파에토는 너무나 기뻐서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지요. 딱 하루만 제가 태양 마차를 직접 몰게 해주십시오. 아폴로는 깜짝 놀랐어요. 다른 소원은 모두 들어줄 수 있지만 그 소원만은 절대 들어줄 수 없었지요. 그것만은 들어줄 수 없다. 그 마차는 아무나 몰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몰기에도 힘이 든단다. 그러니 다른 소원을 말해보거라. 어떤 소원이든 들어주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단 한 가지 소원밖에는 없습니다. 부디 제가 태양 마차를 몰게 해주십시오. 파이톤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폴로는 매우 난감했어요. 태양 마차를 모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잘못하다가는 온 세상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들아,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보거라. 매일 저 마차를 모는 나도 언제나 겁이 난단다. 하늘에는 사나운 곰과 사자, 황소, 전갈 같은 동물들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어. 게다가 마차를 끄는 말들은 몹시 거칠지. 자칫하면 제 길을 벗어나서 땅으로 떨어져 버릴 수도 있단다. 아폴론이 아들을 설득해 보려고 했지만 파에토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아버지는 거짓말쟁이이신가요? 조금 전에 제게 어떤 소원이라도 들어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신도 거짓말을 하나요? 파에톤의 말에 아폴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아들을 데리고 태양 마차가 있는 곳으로 갔지요. 태양 마차는 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파에톤은 신기한 듯 마차의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별들이 점점 빛을 잃어가고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달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자 아폴로는 신들에게 말을 마차에 메어놓으라고 했어요. 파에톤, 잘 들으렴. 너무 높이 날아서도 안 되고 또 너무 낮게 날아서도 안 된다.
너무 높으면 하늘이 불에 타고 너무 낮으면 땅이 불에 탈 거야. 자, 이제 출발해야 할 시간이야. 조심해라. 그리고 말 고삐를 잘 잡아. 파에토는 마차에 올라타 말 고삐를 꼭 쥐었습니다. 드디어 말들이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며 마차가 출발했어요. 야호, 신난다. 파에토는 신바람이 나서 크게 소리쳤지요. 하지만 역시 아버지의 말이 옳았습니다. 마차를 모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말들은 제멋대로 달리려 했고 그럴 때마다 마차는 심하게 덜컹거렸습니다. 안 돼! 그 길이 아니란 말이야! 파에톤이 아무리 애를 써도 말들은 파에톤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큰일 났다. 아버지의 말을 들을걸. 하지만 후회를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잔뜩 겁에 질린 파에톤은 마차를 어디로 몰아야 하는지도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갈 길은 먼데 되돌아가는 방법도 알지 못했지요. 게다가 하늘에 사는 괴물들은 파에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눈이 새빨간 황소,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사자, 무시무시한 개는 커다란 집게다리를 세우고 달려들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무서운 독을 가진 정갈이 꼬리를 바짝 세우고 파에톤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안 돼! 저리 비켜! 파에톤은 그만 말고삐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고삐가 풀린 말들은 이제 제멋대로 날뛰었어요. 그러는 사이 태양 마차는 너무 높게 날다가 또 너무 낮게 날기를 반복했습니다. 태양 마차가 너무 높게 날면 하늘과 별들에 불이 붙었어요. 또 너무 낮게 날면 땅 위의 산들과 나무들이 불타버렸지요. 사람들은 모두 불을 피해 도망다녔습니다. 제우스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우스님, 저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온 세상을 불바다로 만드시나요? 사람들과 신들이 제우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제우스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제우스는 오른손에 번개를 쥐고 파에톤의 마차를 향해 던졌습니다. 번개는 파에톤의 머리에 정확하게 꽂혔지요. 번개를 맞은 파에톤은 머리에 불이 붙은 채 땅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독침을 세우고 달려들어 파에톤을 놀라게 한 정갈. 정갈 자리는 지금도 꼬리를 바짝 세운 모양으로 여름밤 하늘에 밝게 빛나고 있답니다. 오늘의 동화 지혜로운 까마귀.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여름날 목마른 까마귀 한 마리가 물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다녔습니다. 하지만 샘물도 냇물도 모두 바짝바짝 말라 있었어요. 아이고, 목이 타서 견딜 수가 없어. 한참을 날아다니던 까마귀는 풀밭 위에 물병 하나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마 양을 치는 목동이 떨어뜨린 모양이군. 까마귀는 반가워서 물병이 있는 곳에 내려앉았습니다. 병 속을 보니 아직도 물이 조금 남아있었지요. 까마귀는 얼른 병 속으로 고개를 집어넣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주둥이가 좁은 데다 물이 적어서 부리가 닿질 않았어요. 이런, 어떻게 하면 물을 마실 수 있을까? 병을 옆으로 기울였다가 다 쏟아질 수도 있고. 까마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생각했습니다. 한참을 궁리하던 까마귀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다시 어디론가 날아갔습니다. 그러고는 입에 작은 돌멩이 한 개를 물고 와서 병 속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개, 또 한 개. 까마귀는 자꾸만 돌멩이를 물어다가 병 속에 넣었답니다. 한참이 지나자 병 속에는 돌멩이가 가득 차게 되었어요. 돌멩이가 차오른 만큼 병 속의 물도 위로 차올랐지요. 그래, 이제야 됐군. 까마귀는 마침내 물을 마실 수 있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푸른 빛의 물고기. 조선시대에는 학식이 높고 인품이 훌륭한 선비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 중에 퇴계 이황 선생은 배움과 가르침이 깊고 넓은 학자로서 그리고 지혜를 온몸으로 실천하는 선비로서 단연 으뜸이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1,000원짜리 지폐의 한 어르신이 바로 퇴계 이황 선생님이지요. 퇴계 선생의 어머니는 춘천 분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퇴계 선생은 적지 않은 시간을 춘천에 머물며 공부를 하였습니다. 하루는 퇴계 선생이 책을 보며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마침 그 앞으로 집안에서 잔심부름을 하는 하인 아이가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퇴계 선생이 그 아이를 불러 세우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어서 소 염을 먹일 짚을 썰어 오너라. 지금이야 경운기 트랙터 같은 기계들의 도움을 많이 받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소에 쟁기를 달아 밭도 갈고 수레를 매달아 물건을 실어 나르기도 하고 아주 쓰임새가 많았지요. 그래서 농부들은 소를 아끼는 정성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런 소에게 먹이는 걸 소여물이라고 부르지요. 소여물은 어떻게 만드냐고요? 일단 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먹는 쌀, 그 쌀이 어디서 나오나요? 벼에서 나오지요. 벼에 알알이 붙어있는 나달, 그러니까 쌀알을 다 털어낸 걸 지필이라고 합니다. 그 지필 모두 모아 창고에 쌓아두었다가 퇴비에도 쓰고 또 소여물에도 사용하거든요. 지필 잘게 썰어서 커다란 솥에 물을 붓고 한동안 끓이면 그게 바로 소여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퇴계 선생이 하인 아이에게 소여물 만들 짚을 썰어 오라고 말한 때는 해가 쨍쨍한 대낮이었습니다. 하인 아이는 그런 때에 소여물 만들 짚을 썰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생이 시키신 일이니까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선생이 얼마나 공부도 많이 하고 아는 것도 많은 분인데요. 이런 때 그런 일을 시키는 이유가 있겠지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열심히 짚을 썰었습니다. 이 정도면 선생님도 만족해 하시겠지? 아이는 자신이 썰어놓은 짚이 수북하게 쌓인 것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짚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제 여물을 끓일까요? 소 여물에 쓸 짚을 준비하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솥에 물과 짚을 넣고 끓여야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선생은 한동안 수북하게 쌓인 집더미를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 짚을 저기 앞에 보이는 시내에 버리고 오너라. 이게 뭔 소리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태껏 썰어놓은 짚을 시내에 버리고 오라니 말이야. 그렇게 시내에 버릴 짚이라면 왜 썰게 하신 거야? 정말 시내에 버릴 생각이셨다면 그냥 내다 버리라 하실 것이지. 아이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걸 모조리 저 시내에 버리라굽쇼? 뭔 소리인지 샛내는 도무지 알아먹을 수가 없구만요. 선생의 표정은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 저 시내에 모조리 내다버리고 오너라. 다시 한번 선생이 그렇게 말하는데 이제는 별 도리가 없어진 것입니다. 아이는 수북하게 쌓여있는 집더미를 바라보며 이런 생각까지 했지요. 그래, 이 집을 시내에 버리면 시냇물이 아주 맑고 깨끗해져서 그 물로 농사를 짓고 소에게 먹이면 농사도 잘 되고 소도 힘이 세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닐까? 근데 왜 집을 시내에 버리면 물이 깨끗해지지? 그럴 이유가 없잖아. 그냥 시냇물에 실려 한없이 흘러가기만 할 것 같은데. 아니야.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데 다 이유가 있을 거야. 조선 천지에서 선생님의 말씀 한마디를 듣기 위해 먼 길을 달려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 그렇게 훌륭하신 분인데 다 이유가 있겠지. 또 알아? 정말 시내에 집을 버리면 물이 깨끗해져 농사도 잘 되고 소에게도 힘이 들지. 이렇게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는데 어느새 선생은 손수 집을 삼태기에 담아 시냇가로 향하는 것입니다. 아니 선생님, 제가 해야 할 일을 어찌 하십니까? 송구합니다. 하지만 선생은 아무런 대꾸도 없이 그저 시냇가로 향하는 겁니다. 물론 집이 가득 담긴 삼태기를 들고서 말입니다. 선생은 집을 한 움큼씩 손에 쥐고는 시냇물에 천천히 뿌렸어요. 마치 주문처럼 들리는 이런 소리를 내면서 말입니다. 워이, 워이. 아이는 그저 선생이 하는 걸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난 줄 알아요? 글쎄, 선생이 손수 뿌린 집이 하나둘 푸른빛의 물고기로 변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아이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선생의 손에서 빠져 시내로 떨어진 집은 그 순간 푸른빛의 물고기로 변하는 겁니다. 정말 놀랄 일이었지요. 한참 그렇게 요술 같은 일을 지켜보다가 조금 정신을 차린 아이는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게 대체 무슨 조화입니까? 선생은 아무런 대꾸도 없이 마지막 남은 집 한 오라기까지 다 시내에 흘려버리셨습니다. 물론 그것마저도 푸른빛의 물고기로 변했지요. 선생은 세차게 물기를 헤치며 나아가는 물고기들을 말없이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퇴계 선생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 요술 같은 일까지 가능해진 걸까요? 퇴계 선생께서 부모님을 아끼는 마음이 너무 극진하여 하늘이 그 뜻을 헤아려 그런 일이 생기게 한 걸까요? 그 후로 사람들은 그 푸른빛의 물고기를 공치, 꽁치라고 부르게 되었고 공치가 난 시내라고 해서 공지천이라는 지명이 생겨나게 된 거랍니다. 오늘의 동화 김신선 전. 김신선의 이름은 홍기입니다. 16세 장가를 들어 아내와 하룻밤 같이 자서 아들을 낳고는 다시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불에 익힌 음식을 끊고 벽을 마주보고 앉아 여러 해 동안 수행을 하더니 몸이 갑자기 가벼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나라 안에 이름난 산들을 두루 구경하러 다녔는데 항상 수백 리 길을 걷고서야 때가 얼마나 되었나 해를 쳐다보았지요.
그렇게 걸으면서도 미토리 한 켤레를 다섯 해나 신었고 험한 길을 만나면 걸음이 더욱 빨라졌습니다. 그래도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물을 만나 바지를 걷고 건너기도 하고 배를 타고 건너기도 하느라 이렇게 더뎌졌구려. 아무것도 먹지 않으니 누구든 그가 찾아오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겨울에도 솜옷을 입지 않고 여름에도 부채질을 하지 않으니 그만 신선이라고들 하게 되었지요. 우울증을 앓은 적이 있던 나는 그때 신선의 도술이 내 병에 특효가 있다고 해서 그를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용궁과 신군을 시켜서 조용히 찾아보게 하였는데 한양 곳곳을 열흘이나 뒤졌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용군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전에 김홍기란 사람이 서학동에 산다고 해서 찾아가 보았는데 사촌집이더군요. 거기다 처자를 맡겨두었습니다. 아들에게 물어보니 저희 아버지는 한 해에 서너 번 찾아올 뿐입니다. 아버지의 친구분이 세보동에 살고 계신데 술을 좋아하고 노래를 잘하는 김봉사라는 분입니다. 또 누각동의 김첨지는 바둑을 좋아하고 그 뒷집 이만호란 분은 거문고를 좋아하고 삼청동 사시는 이만호란 분은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미원동 서초관과 모교사는 장첨사와 사복천 부근사는 지승이란 분도 있는데 모두 친구들과 어울려 술 마시는 것을 좋아하시지요. 이문 안에 사는 조봉사도 아버지의 친구이신데 그 집에는 이름난 화초가 가득 심어져 있고 개동의 유판관은 진귀한 책이나 오래된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늘 그분들 집에서 지내시니 만나 뵙고 싶으면 그런 집들을 찾아가 보시지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들을 찾아가 일일이 물어보았지만 홍기는 어디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저물역에 어느 집에 들렀더니 주인은 검은 고를 타고 있고 허연 머리에 관도 쓰지 않은 손님 둘이 조용히 듣고 있더군요. 그걸 보고 드디어 김홍기를 만났나 싶어 한참 동안 서서 기다렸지요. 검은고 가락이 끝나자마자 제가 나서서 어느 분이 김 선생님이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검은고를 밀쳐놓고 여기엔 김씨성 가진 사람은 없소. 그건 왜 못소? 하는 겁니다. 제가 정성을 다해 찾아뵈려고 하는 것이니 혹 아시면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하였더니 그제야 주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마 김홍기를 찾는가 본데 홍기는 여기 오지 않았소. 하였습니다. 언제 오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하였더니 홍기란 사람은 거처가 따로 없고 놀러 다니는 곳도 일정하지가 않다오. 온다는 예고도 없고 갈 때도 언제 다시 오마는 약속도 하지 않는 사람이오. 하루에도 몇 번씩 들을 때가 있는가 하면 해가 바뀌도록 오지 않는 적도 있다오. 들리는 소리로는 요즘 장동이나 회연방에 주로 머물고 동관이나 배옥에 구리계 자수교 사동 장동 대릉 소릉 같은 데도 오락가락하며 놀기도 하고 자고 가기도 한답니다. 내가 그쪽 사람들 이름은 거의 모르고 창동 쪽의 집주인만 알고 있으니 그리로 가서 물어보시오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가 물었더니 벌써 두어 달 동안 오지를 않았소. 내가 듣기로는 장창교에 사는 임동지가 술 마시기를 좋아해서 날마다 홍기와 술 겨루기를 한다는데 아직 그 집에 있는지 모르겠구려 하며 알려주었습니다. 바로 그 집을 찾아갔더니 임동지라는 이는 나이가 80살이 넘어서
귀까지 좀 먹었습니다. 그이가 하는 말이 어젯밤에 나와 술을 잔뜩 마시고 오늘 아침에 술도 덜 깬 채 강릉으로 간다고 떠났다오 하였습니다.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 한참 있다 물었습니다. 김홍기란 분에게 남다른 점이 있습니까? 하니까 그저 평범한 사람이오만 밥 먹는 것을 보지 못했다오 하는 것입니다. 생김생김은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키는 일곱 척이 넘고 몸집은 여윈 편인데 수염이 보기 좋게 길고 눈동자는 벼곡빛이고 귀는 길고 누렇지요. 하더군요. 술은 얼마나 마십니까? 하고 묻자 한 잔만 마셔도 취하지만 한 말을 마셔도 그보다 더 취하지는 않소. 전에 한 번 술에 취하여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포졸이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는데 이래가 지나도 깨어나지 않아 그냥 놓아주고 말았다오. 하더군요. 말은 잘하나요? 하고 물어보니 여러 사람이 모여 이야기를 하면 앉은 채 졸다가 이야기가 끝나면 불쑥 웃음을 터뜨리기도 합디다. 했습니다. 몸가짐은 어떻습니까? 하고 묻자 꼭 잠선하는 중처럼 조용하고 수절하는 과부처럼 수수하지요. 하더군요. 나는 윤군의 말을 듣고 나서 한동안은 윤군이 열심히 찾으러 다니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신군 역시 수십 집을 찾아다녔지만 모두 허탕이라고 했습니다. 그도 윤군과 같은 말을 했어요. 어떤 이는 홍기가 100살이 넘었으며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도 모두 노인들이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홍기가 19에 장가를 들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제 스물 몇 살이니 홍기 나이도 기껏해야 쉰 살쯤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김신선이 지리산으로 약초를 캐러 갔다가 벼랑에서 떨어져 돌아오지 못한 지가 벌써 몇십 년이 된다고 했어요. 어떤 이는 지금도 컴컴한 바위골에 번쩍번쩍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김신선의 눈빛이라면서 산골짜기에서 이따금 김신선이 길게 하품하는 소리가 들린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김신선은 무슨 도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술을 잘 마실 뿐인데 그저 신선이라는 말을 빌려가지고 다닌 듯 했지요. 그러면서도 나는 복이란 아이를 시켜서 그를 찾아보게 했지만 끝내 만나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때가 개미년이었어요. 그 이듬해 가을 나는 동해 바닷가로 여행을 갔다가 저녁 나절에 단발령에 올라서 금강산을 구경하였습니다. 1만 2천 개나 된다는 봉우리들이 흰빛을 띠고 있었어요. 산에 들어가 보니 단풍나무가 많아서 불타오르듯 붉었으며 쌀이나무, 가시나무, 농나무, 예장나무는 모두 서리를 맞아 누렇고 삼나무와 노송나무는 더욱 푸르렀으며 사찰나무가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산 중에 갖가지 기이한 나무들이 온통 누렇거나 붉게 물들어 둘러보노라니 즐거웠습니다. 가마를 맨 중에게 물었어요. 이 산 중에 도가 높은 중이 있소? 있다면 그 도승과 어울려 볼 수 있겠소? 그러자 중이 이리 대답했습니다. 그런 중은 없고 서남이란 곳에 밥을 먹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영남에서 온 선비라고 누가 그러던데 더는 알 수 없습니다. 서남은 길이 험해서 찾는 이가 없습니다. 밤에 장안사에 앉아서 그곳 중들에게 물어보니 다들 앞서 들은 말처럼 이구동성으로 대답했지요. 밥을 먹지 않는 사람이
100일을 채우고 떠나겠다고 했는데 지금 90일 좀 지났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아마 그 사람이 신선인가 보다 싶어 몹시 기뻐하며 당장의 밤길이라도 찾아가고 싶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진주담 아래에 앉아 같이 갈 사람들을 기다렸습니다. 거기서 한참 동안 주위를 돌아보며 기다렸으나 모두 약조를 어기고 한 사람도 오지 않았어요. 게다가 관찰사가 고을을 둘러보며 다니다가 마침 이 산에 들어와 절들을 돌아다니며 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을 수령들이 모여들어 잔치를 벌이고 음식과 수레를 바치고 하니 관찰사가 행차할 때마다 따라다니는 중이 100명이나 되어 몹시 어수선했습니다. 서남은 길이 끊기고 험준하여 도저히 혼자서는 갈 수가 없어서 나는 영원과 백탑 사이를 오가며 애만 태웠지요. 그런 뒤로도 며칠 동안 계속해서 비가 내려 산속에서 엿새를 묶고서야 간신히 서남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서남은 수미봉 아래에 있는데 내원통에서도 20여리를 더 들어가야 합니다. 큰 바위가 솟아 천 길이나 되며 길이 끊어질 때마다 쇠줄을 부여잡고 공중에 매달려서 가야 했지요. 서남에 닿으니 뜰에는 새조차 없이 텅 비었고 제단 위에는 조그만 고리부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앞에 신발 두 짝이 남아 있었지요. 서운한 노릇입니다. 나는 괜스레 서성거리다 주변만 우두커니 둘러보다가 어쩔 수 없이 바위벽에 이름을 써놓고 떠나왔습니다. 거기에는 노상 구름이 감돌고 바람이 쓸쓸하게 불었습니다. 어떤 책에는 신선이란 산 사람을 뜻합니다. 또 어떤 책에서는 산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신선이라고 하지요. 또한 신선이란 너울너울 가볍게 날아오르는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익힌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이 꼭 신선이라 할 수는 없겠습니다. 아마도 뜻을 얻지 못해 울적하게 살다 간 사람이 신선이 아닐까요? 오늘의 동화 출렁 도깨비.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물결이 살랑거린다거나 너무 잔잔한 둔벙을 보고 돌멩이 하나를 발로 차 넣을까 하고 생각하는 순간 텀벙 하고 작은 물구멍이 생기는 걸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고개를 갸우뚱했다면 그건 물 도깨비가 물 속에 살고 있다는 증거랍니다. 물 도깨비는 그야말로 물 속에 사는 도깨비입니다. 그런데 늘 물 속에서만 사는 것은 아니에요. 물 도깨비들도 가끔씩 나들이를 하는데 비가 오는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물 도깨비는 물 속에 있거나 물 바깥에 있거나 물에 흠씬 젖어 있어야 했기 때문에 비 오는 날이면 어디든 맘대로 돌아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 아무도 다니지 않는 길을 혼자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발자국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면 그건 바로 물 도깨비가 나들이를 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우리가 물가에 가면 대개 물은 흐르면서 소리를 내는데 그게 사실은 물 도깨비들의 노래이자 물 도깨비의 이름이라지 뭐예요. 잔잔하게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속에는 아주 차분한 물 도깨비 졸졸이가 살고 있고 바위 너덜겅이 뒤섞여 있는 강에 가면 울컥울컥 콸콸 요란하게 들리는 물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데
거기는 성질이 우락부락한 물 도깨비 콸콸이가 살고 있다는 증거래요. 높은 절벽에서 쏴 하고 떨어지는 폭포에는 모험을 좋아하는 물 도깨비 쏴아가 살고 있는 거고 멀리서부터 여럿이서 어깨동무하고 쭉 달려와서는 철썩철썩 촤르르 하고 바위에 부딪히며 물보라를 일으키는 바닷가에는 장난꾸러기 물 도깨비들이 때로 모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물 도깨비 중에서 가장 멋진 도깨비는 너울너울일 겁니다. 물 도깨비 너울너울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늘 너울거리는 물을 좋아하는데 너울너울 흔들흔들 물살을 타며 노래를 부르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남의 이름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기를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물소리를 졸졸졸 콸콸 쏴 철썩 촤르르 너울너울하고 표현하는 것은 물 도깨비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럴듯한 얘기 같기는 합니다. 물 도깨비 출렁출렁은 오랫동안 묵은 둔벙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묵은 둔벙에서 사는 물 도깨비 출렁출렁은 언제부터인가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것은 물 도깨비 출렁출렁의 할아버지가 해준 사람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사람이 더 좋아요? 도깨비가 더 좋아요? 하고 출렁출렁이 물으면 나이가 3천 살도 더 된 할아버지는 글쎄다, 사람들 중에는 도깨비가 더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도깨비 중에서도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도깨비도 덜어 있으니. 사람하고 도깨비는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고. 사람은 사람이고 도깨비는 도깨비인 게 우선 다르지. 사람은 먹어야 살고 도깨비는 먹지 않아도 살지. 사람들은 일을 해야 살고 도깨비는 일을 안 해도 되지. 사람들은 늙으면 죽지만 도깨비는 죽지 않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는 걸 싫어하는 걸 보면 죽는 게 나쁜 걸 거다. 그러나 뭔데요? 우리 도깨비들은 죽지 않기 때문에 죽는 게 뭔지 모르지만 한번 죽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해. 그럼 한번 죽어보세요. 죽을 수가 없어. 왜요? 왜라니, 도깨비니까 그렇지. 물 도깨비 출렁출렁이 할아버지를 졸라서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된 건 이 밖에도 아주 많았습니다. 물 도깨비 출렁출렁은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걸 다 해봐서 무엇 하나 신기한 게 없이 심드렁해진 나이 많은 도깨비들이 주로 사는 묵은 둔벙에 사는 게 좋았어요. 묵은 둔벙에 살면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할아버지, 도깨비는 사람이 될 수 없나요? 왜 사람이 되고 싶으냐? 아니, 뭐 그냥 궁금해서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여지껏 사람이 된 도깨비가 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다. 그 어떻게가 뭔데요? 그건 사람이 가진 걸 모두 가져야 한다는구나. 눈에 보이는 것에서부터 눈에 안 보이는 것까지. 그날부터 물 도깨비 출렁출렁은 묵은 둔벙가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사람들이 가진 걸 하나씩 모으려는 거였지요. 그런데 묵은 둔벙에서는 할아버지 도깨비의 눈치가 보여서 무엇 하나 모을 수가 없었어요. 물 도깨비 출렁출렁은 묵은 둔벙을 떠났습니다. 그러고는 작은 도랑이나 저수지, 강이나 바다까지 두루 다니며 사람들이 가진 것을 살펴보았어요. 출렁출렁이 졸졸이가 살고 있는 개 여울에 갔을 때 너 사람들하고 도깨비가 다른 점이 뭔지 아니? 하고 졸졸이가 물었습니다.
그게 뭔데? 첫째, 사람들은 옷을 입는다는 거야. 아, 그걸 몰랐네. 그런데 옷도 철 따라 다르고 나이에 따라 다르게 입어. 나이가 뭔데? 사람들에게는 그런 게 있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나이가 적고 오래된 사람은 나이가 많대. 그렇구나. 개 여울에 사는 물 도깨비 졸졸이는 아는 게 많았습니다. 너 혹시 도깨비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니? 출렁출렁이 졸졸이에게 물었어요. 왜? 너 사람이 되어보려고? 그냥 궁금해서. 되고 싶으면 한번 해봐라. 네가 사람이 되면 재미있겠다. 한번 해볼까? 졸졸이는 어디서 알아냈는지. 사람이 되려면 준비해야 할 것들을 가르쳐 줬습니다. 애기 양말 한 짝, 기저귀 한 개, 턱받이 한 개, 고무신 한 개, 털모자 한 개, 숟가락 한 개 등등등. 그런데 졸졸아, 여자가 뭐니? 사람들은 여자 남자가 있대. 그게 뭔데? 나도 몰라. 사람은 그냥 사람. 그러지 않고 여자 사람, 남자 사람. 그렇게 부른대나 봐. 엄마, 아빠는 또 뭐니? 몰라. 조그만 사람들이 엄마, 아빠하고 부르며 다니는 거 못 봤니? 본 것 같아. 그런데 그런 걸 다 어디서 구하니? 그러니까 사람 되기가 어렵지. 그래도 너 해볼래? 글쎄. 이왕 생각한 거니까 한번 해봐. 물 도깨비 출렁출렁은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너 그런데 절대로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되는 거 알고 있지? 그런 건 나도 알아.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모아야 하는 것도? 응, 아무도 모르게 할게. 그날부터 물 도깨비 출렁출렁은 빨래터를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누가 애기 양말 한 짝을 흘려보내나 눈을 부릅뜨고 지켜봤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간에서 애기 양말 한 짝을 떠내려 보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되고 싶은 물 도깨비 출렁출렁은 기다리다 못해 바람도 안 부는 어느 날 여우를 온통 휘저어 파도처럼 물살이 일게 했지요. 아니, 이게 웬 날벼락이야? 비가 오는 것도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닌데 이 여울이 갑자기 미쳤나? 빨래를 하던 아낙들은 마구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옷가지들을 줍느라 물에 빠진 생쥐가 되었습니다. 물 도깨비 출렁출렁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재빠르게 옷가지 하나를 움켜쥐고 물속 깊이 숨었습니다. 졸졸아, 넌 이게 뭔지 아니? 애기 양말이나 젖싸개 뭐 그런 거 아닐까? 나도 몰라. 사람들이 입는 옷이긴 한데 하여간 애썼다. 물 도깨비 출렁출렁은 새 여우를 떠나 쇠속각으로 갔습니다. 거기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더러 흘리고 가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쇠속각에는 정말 사람들도 많고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보면 흘리고 간 것들도 많았습니다. 출렁출렁은 사람들이 흘리고 간 것들을 죄다 주워 모았어요. 자두씨 두 개, 수박껍질 세 개, 사탕껍질, 나무젓가락, 수건 한 개, 그리고 가장 많이 주운 건 크고 작은 발자국인데 하도 많이 주워서 셀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장마철이라 한라산 자락에 600mm가 넘게 비가 왔다고 사람들이 도랑거리는 소리를 듣고 물 도깨비 출렁출렁은 엉또 폭포로 갔습니다. 보통 때는 물이 말라 물 도깨비들이 살 수가 없지만 이렇게 비가 많이 온 다음 날이면 엉또 폭포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물이 쏟아져 내리거든요. 그런 폭포야말로 물 도깨비들이 제일 좋아하는 곳입니다. 귀청이 떨어질 정도로 쏴쏴 거리며 쏟아지는 폭포가 장난꾸러기 물 도깨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엉뚱 폭포에는 벌써 많은 물 도깨비들이 모여들어 폭포에서 뛰어내리기를 하거나 물 미끄럼을 타며 신나게 놀고 있었지요. 비는 이미 그쳤지만 폭포를 구경하러 온 사람들은 폭포가 내뿜는 물보라에 온몸이 젖어 물에 빠진 생쥐꼴이 돼가지고서도 폭포를 구경하느라고 신이 나 있었습니다. 물 도깨비 출렁출렁이 노리는 것은 바로 이런 날이었어요. 다른 도깨비들이 폭포에서 뛰어내리거나 거꾸로 뛰어오르기를 할 때 출렁출렁은 폭포가를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며 사람들이 버리거나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다녔지요. 그러나 엉또 폭포에서 물 도깨비 출렁출렁이 주운 것은 어떤 애기가 날려보낸 챙이 달린 조그만 모자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출렁출렁은 거기서 모자 말고 또 다른 걸 주었는데 그것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폭포를 본 한 애기가 으아 하며 만세를 부르듯이 팔을 마구 흔드는 모습입니다. 괜찮은 수확이지 뭐예요? 출렁출렁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곳을 알아내서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안개가 자욱이 낀 어느 날은 1100m 고지의 습지에 올라가서 온 습지를 뒤지고 다니고 보통 때는 물이 잦은 습지지만 여름철 비가 많이 오면 큰 호수가 되는 물 영아리에도 갔습니다. 오랜만에 백록담에 물이 그득 차 만수가 됐다는 소리를 듣고는 단숨에 백록담에도 올라갔지요. 하여간 어디건 간에 사람들은 있었고 부지런히 다니면 뭔가 얻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졸졸이는 어디서 누구한테 들었는지 도깨비가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자꾸자꾸 끝도 없이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물 도깨비 출렁출렁은 지치지도 않는지 아직도 그런 것들을 모으느라 정신이 없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도깨비에게 홀린 총각. 옛날에 남의 집 머슴 사는 총각이 살았어요. 머슴 사는 놈이 뭐 번듯한 집 한 칸이나 있겠어요? 밥해 먹을 솥단지 나부랭이나 있겠어요? 그저 몸뚱이 하나 가지고 남의 집에 붙어서 밥이나 얻어먹고 죽어라 일만 하고 사는 거지요. 그러니까 장가를 갈 수가 있나요? 장가 미처는 고사하고 당장 먹고 잘 데도 없으니까 장가를 못 갔지요. 나이 서른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갔습니다. 그런데 이 총각이 담이 아주 컸나 봐요. 무서움을 안 탄단 말이지요. 뭐 세상에 무서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캄캄한 밤에 산길을 몇십 리 걸어도 안 무섭다는 사람입니다. 하루는 이 총각이 밤에 마실을 갔는지 어쨌는지 동네 사람들이 많이 모여 노는 사랑방에 갔대요.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노는데 사람들이 참 심심했던지 이 총각더러 수작을 걸었답니다. 아, 자네는 담이 그리 크다면서 이 캄캄한 밤에도 저 뒷산 공동묘지에 가라면 가겠는가? 공동묘지 아니라 그보다 더한 곳이라도 갈 수야 있지만은 일 없이 거긴 왜 갑니까? 자네 담이 얼마나 큰지 시험해 보려고 그러네. 거기 가면 상여 넣어두는 곳집이 있는데 그 곳집에 들어가서 상여에 붙은 요령을 떼가지고 오면 우리가 자네 중신을 들어줌세. 장가를 보내주겠다는 말입니다. 갔다 오면 장가 보내주겠다는데 망설일 게 뭐가 있겠어요? 당장 나섰지요. 한치 앞도 안 보이는 캄캄한 밤인데 어찌어찌해서 뒷산 공동묘지까지 갔습니다. 가서 곳집을 찾아 썩 들어섰지요.
그런데 곧집에 들어서 보니 뭐가 허연 것이 있더래요. 이게 뭔가 하고 만져봤더니 물컹한 겁니다. 부싯돌에 그어 불을 켜가지고 찬찬히 살펴보니 그게 사람이었어요. 웬 처녀가 쓰러져 있더란 말이지요. 숨은 붙어 있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기절을 했나 봐요. 무슨 영혼인지 몰라도 우선 사람이나 살려놓고 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어찌어찌 샘물을 떠다 먹이고 팔다리를 주무르고 해서 살려놨습니다. 처녀가 눈을 뜨고 정신을 차렸단 말이지요. 그래서 총각이 여기는 대낮에 남자도 오기 싫어하는 곳인데 대체 무슨 일로 밤중에 여기까지 와서 이러시오? 하고 물었지요. 그랬더니 처녀가 하는 말이 자기는 아무데 사는 아무개인데 산나물 캐러 왔다가 날은 저물고 길을 잃어 산속을 헤매다가 빈집이 있기에 들어왔노라고 그러더래요. 들어와 보니 상여 넣어두는 곧집이라 무섭기도 하고 춥기도 하여 벌벌 떨다가 그만 기절을 한 거지요. 그러면서 자기를 집에까지 데려다 주면 참 고맙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처녀를 데리고 갔어요. 캄캄한 밤중에 길도 모르는 사람을 걸리기가 못해서 들쳐업고 갔지요. 등에 업고 가는데 처녀는 업혀서 이리로 가자 저리로 가자 하고 길을 가리키더래요. 캄캄해서 앞이 잘 안 보이는데도 용케 잘 가리키더라나요? 가자는 대로 갔지요. 난생 처음 가는 길로 한참 동안이나 갔습니다. 가보니 제법 큰 마을이 있는데 집집마다 불이 환하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아주 난리법석이 났더래요. 처녀가 그중 한 집을 가리키면서 저기 있는 저 집으로 가자고 해서 그리로 갔습니다. 처녀를 업고 마당에 떡 들어서니 식구들이 우르르 달려나와서 아이고 너 어디 갔다 이제 오니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딸이 살아 돌아왔다고 말이지요. 동네 사람들도 다 모여들어서 큰 잔치판이 벌어졌어요. 처녀가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다 하니까 이참에 아예 혼인잔치까지 하자고 그러지 뭐예요. 죽을 목숨을 살려준 은인이라고 업어온 처녀한테 장가를 들라는 겁니다. 나이 서른이 넘도록 장가 못 가서 애태우던 판국인데 좋은 수가 났지 않았나요? 좋은 수가 나도 아주 보통으로 난 게 아니지요. 그래서 혼인잔치를 한다고 또 한바탕 난리 법석을 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날이 다 샜는데 이 총각은 기분이 좋아서 동네 사람들과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우스운 일이에요. 총각이 머슴 살던 동네 있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이 총각을 공동묘지에 보내놓고 이제나 저제나 기다려도 소식이 없는 거지요. 밤이 이슥해져도 안 오고 첫 딸기 울어도 안 오니 어떻게 해요? 찾아 나섰지요. 공동묘지 곧집에 가봐도 없고 어디를 봐도 없을 수밖에요.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어느 개울에 난 다리를 건너는데 다리 밑에서 뭐가 철부덩거리지 뭐예요? 뭐가 일어나 하고 가만히 내려다보니 글쎄 머슴 총각이 거기 있더래요. 어저녁에 공동묘지에 간다고 나선 놈이 다리 밑에서 말입니다. 개울물 속에서 텀벙거리고 놀고 있더란 말이지요. 뭐가 기분이 그리 좋은지 손뼉을 치고 껄껄 웃기도 하고 사근팔이 조각에 개울물을 떠다가 아무도 없는 허공에 대고 권커니 작거니 하고 있는 겁니다. 참 기가 막혔어요. 그러니까 그게 죄다 도깨비 장난이었지요. 도깨비가 술술을 부려서 총각이 그만 헛것을 본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서 흔들어 깨우니까
그제서야 총각이 정신을 차리더래요. 도깨비한테 홀리면 그렇게 헛것을 본다는 말이 있답니다. 그러나 저러나 그놈의 도깨비는 도깨비 가운데도 아주 큰 도깨비였나 봐요. 담이 세다고 소문난 총각을 그토록 감쪽같이 홀려 놓았으니 말입니다. 오늘의 동화 빨간 헝겊과 도깨비. 옛날에 어떤 사람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나무를 한 짐 해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그만 소나기를 만났어요. 갑자기 소나기가 마구 쏟아지니 어떡하나요? 허둥지둥 걷다가 마침 길가에 못 보던 기와집이 한 채 있기에 비를 그으려고 처마 밑에 들어갔지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 이게 빈집입니다. 여름 소나기가 뭐 그리 오래 내릴까? 비가 그칠 때까지 여기서 잠깐 쉬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빈집으로 들어갔어요. 방에 들어가서 옷을 말리며 쉬고 있는데 느닷없이 밖에서 두런두런 이야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벅저벅 발소리도 들리고 말이에요. 누가 또 비 그으려고 오는가 싶어서 문구멍으로 내다보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틀림없이 기척은 있는데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참 이상하다. 겁이 덜컥 나서 벽장에 들어가 숨었지요. 숨어서 가만히 내다보니 아, 문이 저절로 벌컥 열렸다가 도로 닫히더란 말입니다. 그러더니 말소리가 들리는데 이놈의 등거리가 비에 흠뻑 젖었네. 그럼 벗어서 말려야지. 하더니 갑자기 도깨비 두 놈 몽뚱이가 방 안에 불쑥 나타나더래요. 그러니까 도깨비가 등거리를 말리려고 벗은 거지요. 등거리를 입었을 때는 소리만 들리고 몸뚱이는 안 보이다가 등거리를 벗으니 몸뚱이가 보이는 겁니다. 오라, 저게 말로만 듣던 도깨비 등거리렸다. 숨을 죽이고 보고 있으니 도깨비 두 놈이 등거리를 횃대에 걸어 말려놓고 저희들끼리 장난을 치며 놀더래요. 그렇게 한참 놀다가 비가 그치니까 일어서서 나가는데 그중 한 놈이 등거리를 두고 갔어요. 횃대에 그냥 걸어두고 가버린 거지요. 이 사람이 벽장에서 나와 도깨비 등거리를 가지고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서 등거리를 턱 입으니까 식구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아이고, 이 양반이 갑자기 어딜 갔나? 아버지 어디 가셨지? 하고 모두들 저를 찾느라고 난리 법석을 떠는 겁니다. 등거리를 턱 벗으니까 금방 알아보고요. 어? 이 양반이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거야? 아버지 어디 갔다 오셨어요? 하고 모두들 놀랐지요. 그런 신기한 물건을 얻어서 그걸 좋은 일에 쓰면 좀 좋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만 나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걸 입으면 아무도 저를 못 알아볼 터이니 마음 놓고 도둑질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고약한 마음이 들었지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이 사람이 도깨비 등거리를 입고 장터에 나가서 도둑질을 했어요. 큰 가게를 찾아다니며 돈도 훔치고 값나가는 물건도 훔치고 그랬단 말입니다. 가게 주인은 두 눈을 뻔히 뜨고도 뭘 어쩔 수가 없어서 당하고만 있었어요. 눈앞에서 돈이야 물건이야 마구 없어지는데 당최 도둑이 눈에 보여야 잡든지 말든지 하지요. 이렇게 날마다 도둑질을 하고 다니는데 하루는 장터에 나가보니 사람이 어찌나 많은지 발 디딜 틈이 없더래요. 그래서 사람들 틈을 억지로 비집고 다니다가 그만 담뱃불이 도깨비 등거리에 닿아서 구멍이 나버렸어요. 엽전 크기만한 구멍이 나서 그 구멍만큼은 몽뚱이가 보이게 된 겁니다. 다른 데는 다 안 보여도 구멍난 데는 보이는 거지요.
이래 가지고는 들키겠다 싶어서 아내더러 그 구멍을 기워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구멍난 곳을 기워줬는데 하필 그 구멍을 빨간 헝겊으로 기운 겁니다. 그 다음 날부터 이 사람이 기운 등걸이를 입고 다니는데 사람들 눈에는 빨간 헝겊이 폴폴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성한대는 다 안 배도 기운 곳은 보이니까 그렇지요. 이렇게 해가지고 장터에 다니면서 도둑질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가게 주인들이 보니까 돈이나 물건이 없어질 때마다 빨간 헝겊 쪼가리가 폴폴 날아다니는 겁니다. 오라, 저놈의 빨간 헝겊 쪼가리가 말썽이로구나. 저것만 붙잡으면 되겠구나. 하고 모두들 빨간 헝겊 쪼가리를 쫓아다녔습니다. 제 아무리 도깨비 등거리를 입었으면 뭐래요? 가게 주인들이 떼지어 빨간 헝겊만 보고 저놈 잡아라 소리를 치며 쫓아오니 별 수 있나요? 잡히게 되었지요. 가게 주인들이 달려들어 빨간 헝겊을 잡아당기니 도깨비 등거리가 홀라당 벗겨졌지요. 그러니 몸뚱이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이제 보니 이놈이 도둑놈이었구나. 이놈을 혼내주자. 이 사람은 가게 주인들한테 딱 안 죽을 만큼 얻어맞고 망신살이 뻗쳐서 마을에서 쫓겨났대요. 그러니 사람은 마음을 바로 써야 하는 거겠지요. 내 동화 풀죽새 이야기. 해마다 여름이 오면 산에서 들에서 뻐꾹뻐꾹하고 우는 새 알지요? 그 새 이름이 뻐꾹이지만 어떤 곳에서는 풀죽새라고 하기도 한답니다. 왜 풀죽새라고 할까요? 여기에는 참 기막힌 이야기가 숨어 있답니다. 옛날 옛날 어느 곳에 아버지 어머니가 딸 하나를 데리고 살았어요. 위로도 아래로도 다른 자식이 없고 그저 딸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자식인가요? 쥐면 터질 새라 불면 꺼질 새라 애지중지 키웠지요. 그런데 세상 일이라는 게 마냥 좋을 수는 없는 모양입니다. 딸 나이가 연하문 살 되었을 때 어머니가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더니 약도 한번 제대로 못 써보고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러니 안 그래도 단촐하던 집안이 하루아침에 찬바람이 휑휑 돌게 됐지요. 죽은 어머니도 불쌍하지만 살아있는 아버지와 딸도 참 불쌍한 신세가 된 겁니다. 옷이 떨어지면 기워줄 사람이 있나요? 장독이 비면 장 담가줄 사람이 있나요? 바깥일이야 아버지가 한다지만 밥 짓고 빨래하는 집안일은 어린 딸이 도맡아 해야 할 판이었습니다. 여태 애지중지 키워온 딸이 그런 힘든 일을 하는 걸 아버지는 차마 볼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생각다 못해 새 어머니를 드리기로 했지요. 새 어머니가 들어오면 딸이 고생을 좀 덜할까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새 어머니를 드렸는데 이게 고생을 더는 길이 아니라 고생문이 더 환하게 열리는 길이었으니 낭패였어요. 새 어머니는 딸을 눈엣가시로 여기고 틈만 나면 트집을 잡아 들들 볶아대는데 참 어지간해 가지고는 견디지도 못할 만큼 볶았습니다. 밥을 지으래서 밥을 지어놓으면 질다 마르다 트집을 잡고 빨래를 하래서 빨래를 해놓으면 희네 겁네 트집을 잡았지요. 그렇게 트집을 잡아가지고는 걸핏하면 밥을 굶기고 매질을 하고 이렇게 구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 어머니가 이렇게 딸을 구박하는 걸 아버지는 새까맣게 몰랐어요.
꼭 아버지 없을 때를 골라가지고 들들 볶아대니 그럴 수밖에요. 하루 종일 못 살게 굴다가도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기만 하면 새 어머니는 금세 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 보라고 일부러 보듬어 안고 아이고 내 딸 아이고 귀여운 것 이러면서 위해주는 척을 하는 겁니다. 딸은 아버지한테 새 어머니가 한 짓을 일러바치고 싶지만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괜히 일러바쳤다가 아버지 걱정만 끼쳐드릴 것 같아서 그랬지요. 이렇게 구박을 받으며 사는데 하루는 아버지가 일하러 나간 사이에 새어머니가 딸한테 일을 시키기를 예, 어서 우물에 가서 물 한 동이 길어오너라 하는 겁니다. 딸이 물을 기르러 가려고 신을 찾으니 글쎄 신이 없는 거예요. 새 어머니가 몰래 감춰버린 겁니다. 때는 한 겨울이라 길에는 눈이 얼어붙어서 차갑고 미끄러운데 신이 없으니 기가 막혔지요. 그래서 물을 기르러 가지 못하고 마루 끝에 어물쩍거리고 있으니 아니나 다를까 새 어머니 입에서 벼락이 떨어졌어요. 이거사, 물 한 동에 길어오라는데 뭘 어물쩍거리고 있어? 냉큼 가지 못해? 바로 가겠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신이 없어요. 신은 네가 잃어버리고서 무슨 앙탈이야? 없는 신을 나더러 만들어달란 말이냐? 잔소리 말고 냉큼 갔다 와. 딸은 할 수 없이 맨발로 물동이를 이고 우물에 갔습니다. 길에 눈이 얼어붙어 얼마나 차가운지 발바닥을 칼로 애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미끄러워서 여간 조심하지 않으면 넘어져 물동이고 뭐고 다 깨트릴 판이었지요. 어찌어찌 조심조심해서 우물까지 갔는데 물을 한 동이 떠다 머리에 이고 돌아오는 길에 그만 일이 나고 말았어요. 맨발로 얼음길을 걸어 겨우겨우 집 앞까지 왔는데 그만 집 앞에서 된통으로 미끄러져 넘어지고 만 겁니다. 그 바람에 머리에 이고 오던 물동이가 떨어져 깨지면서 산산조각이 났지 뭐예요. 그걸 본 새어머니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 못된 것 물 한 동에 길어오랬더니 물동이를 깨?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았더냐?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너 같은 건 단단히 혼이나 봐야 해. 새어머니가 딸에게 달려들더니 글쎄 망태에 딸을 집어넣고 새끼줄로 꽁꽁 묶지 않겠어요? 사실은 말이에요. 새 어머니가 집 앞 얼음길에다 참기름을 발라놨던 거예요. 딸이 미끄러져 넘어지라고 그런 거지요. 안 그래도 미끄러운 얼음길에 미끌미끌한 참기름을 발라놨으니 안 넘어지고 백일 장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놓고 딸이 넘어지기를 기다려 구박을 한 겁니다. 새 어머니가 딸을 망태에 집어넣고 새끼줄로 꽁꽁 묶더니 망태를 메고 집을 나갔어요. 어디로 가나 했더니 산으로 가는 겁니다. 한 겨울이라 산에는 눈이 소복하게 쌓였는데 산골짜기 눈 구덩이에다 망태를 던져넣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렸어요. 아주 사람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지 않고서는 그런 짓을 할 순 없는 거지요. 딸은 망태 속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눈 구덩이에 갇힌 신세가 됐습니다. 사람 살리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그 산 속에 누가 올 리가 있나요? 나중에는 목이 쉬어 말도 안 나오고 매운 눈보라에 온몸이 꽁꽁 얼어붙어 꼼짝 달싹도 못하게 됐지요. 그저 죽기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때 그 눈 쌓인 산에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딸이 갇힌 눈 구덩이께로 슬금슬금 다가오는 겁니다. 이제는 호랑이 밥이 되는구나.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매한가지니 억울할 일은 없다마는 아버지 얼굴 한번 못 보고 죽는 것이 원통하구나. 딸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호랑이란 놈이 슬슬 다가와서는 자기를 잡아먹는 게 아니라 망태를 물고 냅다 달려가는 겁니다.
어디로 달려가는 거 하니 집이 있는 마을 쪽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고는 바로 집 앞에 망태를 턱 내려놓고 이빨로 망태를 묶은 새끼줄을 툭 끊어놓고는 다시 산으로 가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호랑이 덕분에 죽지 않고 살았지요. 이때 새어머니는 딸을 산속에 갖다 버리고 집에 돌아와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와서 딸을 찾았습니다. 우리 딸은 어디에 있어? 그러니까 새어머니가 둘러대기를 그 아이는 제 외가에 갔어요 하는 겁니다. 아니 이 추운 날 혼자서 외가에 갔단 말이오? 그러게 가지 말래도 나 보기 싫다고 부득부득 나가는 걸 어떡해요. 이러고 있는데 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온몸이 꽁꽁 얼어붙어서 말이에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말도 못하고 기운도 다 빠져서 사람 꼴이 아니었지요. 그걸 보고 새어머니는 속으로 놀랐지만 겉으로는 짐짓 위하는 척 달려들어 보듬어 안고 야단 법석을 떨었습니다. 아이고 불쌍한 것. 그러게 내가 가지 말라고 그러잖더냐. 얼마나 추웠니. 아이고 불쌍한 것. 이라고 호들갑을 떨면서 미음을 끓여 먹입니다. 팔 다리를 주무르고 거지정이 철철 넘치지요. 그러니 아버지도 그만 깜빡 속아 넘어갔어요. 그러고 난 뒤에 며칠 있다가 아버지가 먼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한 달이나 있다가 오게 되었지요. 그러니 새어머니는 이제 살판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없으니 마음 놓고 딸을 구박하면 되는 거지요. 아버지가 가자마자 딸을 불러다 놓고 예, 이 바늘로 이불릿을 꿰매라. 내 건너마을에 마실 갔다 올 터이니 저녁 때까지 다 꿰매놓아. 하면서 바늘을 주는데 가만히 보니 이게 귀 떨어진 바늘인 겁니다. 귀 떨어진 바늘에 어찌 씨를 꿰며 그 바늘로 어찌 이불릿을 꿰맨단 말입니까? 이것도 새 어머니가 일부러 딸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수작이었지요. 새 어머니가 나간 뒤에 딸은 귀 떨어진 바늘로 이불릿을 꿰매려고 무진 고생을 했어요. 바늘 귀가 없으니까 바늘에 실을 못 꿰고 이불릿에 하나하나 바늘로 구멍을 뚫어서 손으로 실을 꿰는 거지요. 그러느라고 손이 부르트고 멍이 들고 바늘에 찔려 피가 났지만 꾹 참고 저녁 때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늘에 실도 못 깨고 바느질을 하자니 얼마나 힘이 든지 온종일 일을 했는데도 이불릿을 다 꿰매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저녁 때 새 어머니가 돌아와서 가만히 있을 리가 있나요? 이 게으른 것, 그래 온종일 무얼하며 놀았기에 이불릿 하나 꿰매놓지 못했더냐. 너 같은 건 좀 굶어봐야 해. 그러고 그날 저녁부터 밥을 안 주는 겁니다. 밥을 안 주니 굶었지요. 이튿날도 밥을 안 주고 또 그 다음날도 밥을 안 주고 이렇게 내리 이래를 굶겼어요. 사흘을 굶어도 견딜 장사가 없다는데 내리 이래를 굶겨놨으니 어디 사람 꼴이겠나요? 그래놓고 이래째 되는 날 새 어머니가 밀가루로 풀을 한 소 쑤어가지고 딸에게 주면서 하는 말이 예, 오늘은 이 풀로 문을 발라라. 이러는 겁니다. 밀가루 풀로 떨어진 문구멍을 바르라는 거지요. 그런데 딸이 풀을 가지고 문을 바르려고 하니 군침이 당겨 견딜 수가 없었어요. 본래 풀이라고 하는 게 먹는 음식은 아니지만 이래를 굶은 뒤에 밀가루로 쑤어놓은 풀죽을 보니 어디 제정신이겠어요? 딸은 풀을 문에 바르려다 말고 손으로 풀을 집어다 허겁지겁 마구 입에 넣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랬겠어요? 그런데 그걸 본 새어머니가 또 가만두질 않는 겁니다. 이거사, 풀을 가지고 문을 바르랬지 그걸 먹으라고 했더냐? 이러면서 빗자루로 딸의 등짝을 마구 내리치는 겁니다. 이래를 굶은 뒤에 풀죽 한 그릇 삼키고 빗자루로 얻어맞은 딸은 그만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딸이 죽자 딸의 몸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자리에서 웬 새 한 마리가 나타나 포르르 날아가더래요. 그 새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풀죽풀죽하고 서럽게 울었답니다. 풀죽을 먹다가 새 어머니한테 맞아 죽은 딸이 서러워서 우는 소리지요. 그래서 그걸 보고 사람들은 그 새 이름을 풀죽새라고 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원님의 판결. 옛날 어느 마을에 욕심 많은 부자 영감이 살고 있었어요. 이 영감은 땅을 많이 가지고서 가난한 농사꾼들에게 땅을 빌려주고 추수를 하면 반 넘어 거두어갔지요. 그러니까 농부들은 허리가 휘도록 일을 하고도 남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한 해 가을에는 농사꾼들이 부자 영감네 집 앞마당에서 콩 타작을 했어요. 다른 집은 마당이 좁아서 타작하기에 힘이 드니까 마당이 넓은 부자 영감네 집에서 타작을 한 거지요. 도리깨로 콩을 두드려 콩 껍질을 벗기는데 마침 마당에서 병아리 한 마리가 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병아리가 아장거리며 놀고 있다가 그만 한 농사꾼의 도리깨에 맞아 죽어버렸어요. 농사꾼이야 실수로 그런 거지만 참 안 된 일이지요. 어쨌거나 욕심쟁이 영감이 그걸 보고 가만히 있을 리가 있나요? 이 사람아, 자네 때문에 우리 병아리가 죽었으니 당장 병아리 값을 물어내게. 그야 당연히 물어드려야지요. 그래 얼마면 되겠습니까? 10단량은 받아야겠네. 뭐라고요? 조그마한 병아리 값으로 10단량을 내라고요? 저게 지금은 조그마한 병아리지만 내년 봄에는 큰 닭이 될 터이니 큰 닭값으로 10단량을 받아야겠네. 농사꾼이 영감 말을 듣고 보니 그만 기가 막혔습니다. 조망만한 병아리 값으로 한도냥이면 너끈할 것을. 내년 봄에 큰 닭이 될 터이니 큰 닭값으로 10단량을 받겠다니요. 너무 기가 막혔지요. 이건 억지로 남의 돈을 빼앗으려는 수작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내놓으라고 하고 못 내놓겠다고 하고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둘이서 그 고을 원님을 찾아갔어요. 원님에게 판결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병아리를 죽여놓고도 그 값을 안 물겠다고 하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조망만한 병아리 값으로 10단량을 내놓으라고 하니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고해받치니 잠자코 듣고 있던 원님이 부자 영감에게 물었지요. 웬 병아리 값이 그렇게나 비싼가? 우리 병아리는 여느 가난뱅이네 병아리하고는 달라서 날마다 좁쌀을 한옵씩이나 먹여 키우니 내년 봄이면 거위만큼이나 큰 닭이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큰 닭값을 받아야지요. 원님이 그 말을 듣고서 무릎을 탁 치더니 듣고 본 즈음 영감 말이 100번 오르니 농사꾼은 당장 10단량을 물도록 하라 하는 겁니다. 농사꾼은 억울하기 짝이 없었지만 원님의 판결이니 어쩔 수 있나요? 울며 겨자 먹기로 10단량을 영감에게 줬지요. 영감은 돈을 받고 금세 입이 해벌어졌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원님이 영감더러 또 묻겠지요. 병아리에게 날마다 좁쌀 한 홉씩을 먹인다면 내년 봄까지는 얼마나 많은 좁쌀을 먹이겠는가. 그야 줄 잡아도 한 섬 가웃은 되겠지요. 원님이 그 말을 듣더니 또 무릎을 탁 치면서 옳거니 영감은 병아리가 죽어서 좁쌀 한 섬 가옥 값을 번 셈이 아닌가. 그게 다 병아리를 죽인 농사꾼 덕이니 그 값으로 10단량을 농사꾼에게 주도록 하여라.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이치에 맞는 말이니 별 수가 있나요? 영감은 농사꾼한테서 받은 10단량을 고스란히 되돌려 줬다고 합니다. 욕심을 부리다가 한 푼도 못 받게 된 셈이지요. 그러나 저러나 그 원님 판결이 참 재미있지 않나요? 오늘의 동화
돌담 헐고 기운 차리기. 옛날 어느 곳에 어떤 대외가 살았는데 나이 마흔이 넘도록 자식이 없다가 어찌어찌 공을 들여 늙음하게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금이야 오기야 하고 키우는데 말 그대로 불면 꺼질세라 쥐면 터질세라 하고 고이고이 키우는 겁니다. 그렇게 가진 정성으로 나이 열대 살 먹도록 키워놨더니 이게 당최 약골이에요. 고개 넘어 감기 왔다는 소문만 나도 재채기부터 하고 삽작 밖에 두어 걸음만 나갔다 와도 골골 앓는단 말입니다. 이거 뭐 이래가지고는 사람 구실을 할 것 같지도 않았어요. 용하다는 의원은 다 불러다 보이고 좋다는 보약은 다 구해다 먹여봤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사시사철 골골 앓는 게 일이었습니다. 이쯤 되니 내외는 슬아의 자식이 없을 때보다 걱정이 더 많아졌어요. 자식이 없을 때야 그저 바라는 게 자식 하나 얻을 일뿐이었지만 이제는 비가 와도 걱정, 바람이 불어도 걱정이었습니다. 비를 맞고 감기 들라, 바람 쐬고 병 들라, 당최 마음을 못 놓고 사는 거지요. 그렇게 사는데 하루는 이 집에 과객이 하나 찾아들었어요. 과객이 찾아오면 마땅히 반갑게 맞아들여 대접해야 할 일이지만은 아들 하나 있는 것이 밤낮 골골 앓으니 선뜻 마음이 안 내키는 겁니다. 행여 과객이 묻혀 들어온 바깥 바람 때문에 병이 날까 두려워서 그러는 거지요. 죄송한 말씀이오나 딴 데 가서 하룻밤 유하시면 안 될까요? 왜 그러시오? 이 댁에 무슨 일이라도 있소? 딴 일은 없으나 아들 여서 병치레가 끊인 날이 없어 그럽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더더욱 묵어야겠소. 과객이 하는 말을 들으니 병깨나 볼 줄 아는 사람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맞아들여 대접을 잘 하고 나서 아들의 병을 좀 봐줄 수 있겠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번에 그러자고 하는 거지요. 과객이 아들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하더니 그동안 어떻게 키웠으며 어떻게 크더냐고 꼬치꼬치 물었습니다. 그래서 늙음하게 아들 하나 얻어 금이야 오기야 하고 키운 내력을 소상하게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과객이 대뜸 집 밖에 나가 이리 돌고 저리 돌고 한참을 빙빙 돌더니 들어와서 하는 말이 이것은 다른 병이 아니고 집 밖에 살이 끼어 생긴 병이니 살을 막지 않고는 아드님 목숨이 1년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겁니다. 1년을 기약할 수 없다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내외가 바짝 매달려 제발 살을 막을 방도를 일러달라고 보챘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까? 여부가 있겠습니까? 아들 목숨을 살리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이 댁을 둘러싸고 있는 돌담이 살이 끼었으니 돌담을 헐고 새로 쌓되 이 일은 반드시 병자가 손수해야 합니다. 돌 하나라도 남의 손이 닿으면 효험이 없을 것이니 명심해야 합니다. 과객이 떠난 뒤에 내외는 아들을 시켜 돌담을 헐게 했어요. 밤낮 골골 앓는 놈한테 그 힘든 일을 시키자니 뼈가 다 녹는 것 같지만 별 수가 있나요? 살을 막으려면 그것밖에 없다는데 어떻게 해요? 날마다 일을 시켰지요? 아들놈은 비칠비칠하면서도 제가 살 길이 그것밖에 없다 하니 이를 악물고 돌담을 하는데 워낙 기운이 없어서 첫날에는 겨우 돌멩이 대여섯 개밖에 못 털었어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조금씩 조금씩 힘이 붙는 것 같더란 말이지요. 둘째 날에는 연암은 개를 헐고 셋째 날에는 스무 남개를 헐어내고 이러더란 말입니다. 밥도 한 끼에 겨우 한술 먹던 놈이 한 열흘 지나 돌담 한 귀퉁이가 허물어질 때쯤 돼서는
한 그릇을 거뜬히 비웠지요. 아, 살마귀가 과연 교함이 있긴 있구나. 내외가 지켜보니 얼마나 좋겠어요. 돌담이 차차 허물어질수록 아들놈 기운도 살아나고 밥그릇도 잘 주니까 말입니다. 이러고러 한 두어 달 지나 돌담을 다 헐어낼 쯤 돼서는 아들놈 병이 거진 반 다 나았어요. 한 서너 달 지나 새로 돌담을 다 쌓고 나니 언제 아팠냐는 듯이 말짱해졌습니다. 온몸의 살도 피둥피둥 오르고 기운도 제법 실해져서 이만하면 어디에 내놔도 내 아들이야 할 만했어요. 살마귀 돌담을 새로 다 쌓고 나서 얼마 안 돼요. 살마귀 방도를 가르쳐준 과객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반갑고 고맙겠어요. 아들 목숨을 살려준 은인이라고 극진히 대접을 했지요. 그러고 나서 손님께서는 어찌 그리 살을 잘 보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아, 그건 제가 좀 허풍을 떤 것뿐입니다. 이댁 아드님이 워낙 일을 안 하고 커서 병골이 된 듯하여 일을 좀 시키면 나을까 하고 그랬지 살은 무슨 살이겠습니까? 하더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일을 해야 병도 안 생기는 겁니다. 일을 안 하고 놀기만 하고 곱게 살면 무슨 병이든 꼭 생긴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동화 욕심부리다 돼지된 대감. 옛날 저 시골 어느 고을에 동깨나 가진 사람이 하나 살았어요. 평생 농사짓고 장사하고 할 일 못할 일 안 가리고 돈을 벌었지요. 아니 할 말로 개같이 벌은 겁니다. 그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한 3천석 지기를 했는데 말년이 되니까 생각이 달라졌어요. 에이, 남들도 다 돈으로 벼슬 산다 하니 나도 어디 이 돈으로 벼슬이나 하나 사볼까? 이렇게 작정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한 1,000석지기 뚝 떼어 팔아서 돈을 마련해가지고 바리바리 싣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서울 가서 세도가 떠르르 하다는 대감댁에 문객으로 들어갔지요. 가지고 온 돈 바리를 내놓고 대감 이거 받으시고 어디 조그만 고을살이 하나 줍시오. 했지요. 돈으로 벼슬 사는 놈이나 팔아먹는 놈이나 다 한통속이니 체면이고 뭐고 가릴 게 뭐 있나요? 장터에서 물건 흥정하듯 하는 거지요. 네, 한번 알아보지. 이렇게 되면 그 집 문객으로 날마다 사랑방에서 먹고 자면서 벼슬을 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벼슬 사러 온 놈이 어디 한둘인가요? 하루에도 서너 놈씩 돈을 바리바리 싣고 들어와서 갖다 바치고는 문객으로 그냥 눌러 앉은 겁니다. 문객들끼리 장기나 두면서 한 세월 보내는 거지요. 그중 돈을 좀 많이 갖다 바친 놈은 일찍 벼슬을 얻어나가고 적게 갖다 바친 놈은 한 1년 기다려보고 소식이 없으면 제풀에 욕이나 바가지로 버붓고 물러나든가 하는 거지요. 아니면 배짱 내밀고 3년이고 4년이고 죽치다가 대감이 그만 지긋지긋해서 한 자리 주면 받아가지고 가든가 뭐 그러는 거지요. 이 사람도 바친 돈이 적었던지 한 1년 문객으로 죽치고 있어도 소식이 없었어요. 당최 쓰다 달다 말 한마디 없었지요. 이대로 그냥 물러나자니 바친 돈이 아깝고 세도가 하늘에 닿는 대감한테 왜 벼슬 안 주느냐고 삿대질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해서 하루는 세금원이 대감 앞에 가서 대감 그동안 사랑해서 잘 쉬었습니다. 했지요. 왜 그만 시골로 내려가려고? 그게 아니라 그동안 신세를 너무 진 것 같아 이제 그만 거처를 옮길까 합니다. 하면서 슬그머니 떠보는 겁니다. 그게 말하자면 니놈한테 돈바리를 그렇게 갖다 바쳤는데도 벼슬 하나를 안 줘? 더럽다. 차라리 딴 데 가서 벼슬 사고 말지. 이런 말이거든요.
욕심이 디룩디룩한 대감이 그런 말을 듣고 오냐 가거라 할 것 같나요? 그러지 말고 좀 더 기다려봐. 자네한테 줄 자리가 하나 있긴 있는데 요새 청하는 사람이 워낙 많아놔서. 이건 또 무슨 말이냐 하면 네 놈이 돈 몇 바리로 벼슬을 사려고 한다마는 어림없는 소리다. 돈바리가 줄을 섰으니 생각이 있으면 좀 더 가지고 와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시골집에 기별을 해서 돈을 더 올려보내라 했어요. 3천석지기 가운데 천석 떼어주고 2천석 남은 것 중에서 또 한 천석 떼어팔아 돈을 듬뿍 실어다가 대감 앞에 바쳤지요. 그래놓고 대감 이번에는 어떻게 좀 한 자리 마련해 주십시오 했지요. 욕심이 디룩디룩한 대감이 돈을 보고서야 녹지근해지지 않을 리 있나요? 조금만 기다리면 좋은 소식이 있을 걸세. 말은 사근사근하게 잘 하지요. 그래서 또 다른 문객과 장기나 두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있나요? 오늘이야 내일이야 하다 보니 1년이 지났어요. 이 사람이 다시 대감 앞에 가서 대감 그동안 잘 쉬었습니다 했어요. 어떻게 나오나 보려고 그랬는데 아닌 게 아니라 또 붙드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려봐. 자리는 좁고 사람은 워낙 많아서 요새는 좀 힘드네. 돈을 더 갖다 달라는 말이거든요.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이 사람이 시골에 기별을 해서 나머지 천석지기를 다 팔았습니다. 평생 모은 걸 몽땅 팔아가지고 갖다 바쳤지요. 대감, 이게 제 전재산입니다. 늙어 죽기 전에 작은 고울이라도 안아주십시오. 걱정 말고 기다려봐. 그래서 또 사랑에 처박혔어요. 다른 문객과 장기나 두면서 기다리는 거지요. 그렇게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1년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인 겁니다. 이 사람이 그만 슬그머니 부화가 났어요. 남의 돈을 먹었으면 가품을 내야지. 이건 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매일 반이거든요. 대감을 찾아가서 대감 더 못 기다리겠습니다. 이만 시골로 내려갈랍니다. 했지요. 그러면 좋은 말로 붙들고 미안하다든지 좀 더 기다려보라든지 할 줄 알았는데 그래 그럼 잘 가게 이러고 마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한테는 더 얻어먹을 게 없다는 걸 알고 그러는 거지요. 이 사람이 그 집을 나왔습니다. 나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참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평생 모은 3천석지기를 그놈의 대감 입에다 다 털어넣고 빈손으로 내려가자니 억장이 무너지지요. 에이그, 내가 벼슬에 환장해서 요 모양 요 꼴이 되고 말았구나. 털레털레 내려오다 보니 노자는 똑 떨어지고 배는 고픈데 마침 길가 오두막에 웬 허연 노인이 참외를 한 소쿠리 담아놓고 먹고 앉아있는 겁니다. 배는 고프고 목은 마르니 그 참외가 곧 입에 들어오는 것 같단 말이지요. 노인장, 거참외 하나만 얻어먹읍시다. 그러시오. 그런데 이 참외는 거저 먹을 수는 없고 한 가지 일을 하고 나서 먹어야 하오. 무슨 일을 하라는 거요? 이 참외 망태를 한번 뒤집어 써보시오. 그러면 알게 될 거요. 참외 망태 뒤집어 쓰는 일이야 뭐 힘들 게 있나요? 훌렁 뒤집어 썼지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인가요? 망태가 스르르 몸에 달라붙더니 그만 몸이 돼지 몸이 돼버렸어요. 돼지가 돼서 말을 해도 꿀꿀 소리밖에 안 나왔지요. 이 망태는 보통 사람이 쓰면 아무 일이 없으나 욕심하는 사람이 쓰면 돼지가 되는 건데 이 녀큰 욕심이 좀 많았나 보호. 벼슬자리 하나 얻으려고 삼천석 살림을 다 팔아치웠으니 벼슬 욕심이 많기는 많았지요. 욕심만 많은 게 아니라 속도 시커멓지요 뭐. 벼슬을 하고 싶으면 과거를 보든가 해야 할 것을 대감한테 뇌물이나 먹이고 벼슬을 구했으니 돼지가 돼도 싸지요.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후회가 막심했습니다.
벼슬 욕심 때문에 살림은 거덜났고 몸은 돼지가 됐으니 이게 무슨 꼴인가요? 그래서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러니 그게 뭐 사람 울음소리로 들리나요? 돼지가 꿀꿀하고 우는 소리로만 들리지요. 노인은 혀를 끌끌 차더니 이 녀석 욕심 때문에 돼지가 됐으니 이제부터는 모든 일이 이 녀석한테 달렸소. 나는 이만 가오. 하고 바람같이 어디론가 가버립니다. 이 사람 혼자 오두막에 남아서 밤새도록 꿀꿀꿀꿀 하고 울다 보니 하루가 지났어요. 에라, 돼지가 됐건 말건 배가 고프니 참외나 실컷 먹고 죽든지 살든지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노인이 남겨둔 참외를 실컷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인가요? 참외를 한 개 한 개 먹을 때마다 사람 모습이 조금씩 돌아오는 겁니다. 두어 개 먹었더니 얼굴이 사람이 되고 서너 개 먹었더니 몸통이 사람이 됐어요. 대여섯 개를 먹었더니 팔다리까지 사람이 되었지요. 사람이 다 되니까 망태가 허물 벗겨지듯이 스르르 벗겨져서 땅에 툭 떨어지는 겁니다. 옳거니 이제 이걸 제대로 씌울 사람을 찾아가자. 이 사람이 그 길로 몸을 돌려 서울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대감 지배를 떡갔지요. 대감님, 저 왔습니다. 아, 시골 내려간다더니 왜 돌아왔소? 가다 보니 서운해서 며칠만 더 묵고 가려고 왔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 며칠 묵으면서 기회만 보다가 하루는 대감이 잠든 틈을 타서 가만히 망태를 뒤집어 씌웠지요. 욕심 많은 사람이 쓰면 돼지가 되는 망태니까 뭐 볼 것이 있나요? 뒤집어 씌우자마자 효험이 나타나지요. 금방 돼지가 된 겁니다. 한참 뒤에 대감이 잠에서 깨보니 이런 병고가 있나요? 자기가 돼지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야? 내가 왜 이렇게 됐어? 하고 소리를 질러도 꿀꿀꿀꿀 하는 소리밖에 안 났지요. 참 기가 막혔습니다. 돼지가 돼가지고 어딜 나갈 수가 있나요? 아프다고 소문을 내고는 그냥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꿀꿀거리고 있었지요. 이때 이 사람이 슬쩍 방에 들어가서 대감, 이게 웬일이십니까?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셨습니까? 하니 대감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꿀꿀 소리가 진동을 하는 겁니다. 진정하십시오. 제가 이런 병에 잘 듣는 약을 알고 있사온데 약값이 좀 비쌉니다. 대감께서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무일푼이니 약값을 좀 주시면 구해오겠습니다. 대감이 들으니 이렇게 반가울 데가 없거든요. 돼지가 돼가지고도 돈 꽤는 잘 챙겨놨던지 돈을 몇 발이 주는데 그게 자기가 천석지기 팔아갔다 바친 돈이더래요. 그 돈을 받고 참외를 두어 개 사다가 으깨어 약탕기에 담아 먹였지요. 그랬더니 얼굴이 사람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주신 돈만큼 약을 샀더니 효험이 그것밖에 없군요. 약값을 좀 더 주시면 더 사다 바치겠습니다. 돈 몇 바리를 받아가지고 참외 두어 개를 먹이니 이번에는 몸통까지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 내 다리가 돼지 다리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약을 쓰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돈도 다 받았어요. 자기가 갖다 바친 돈을 도로 다 찾은 거지요. 그러고 나서야 참외를 더 먹여서 팔다리까지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런 뒤에는 이 사람도 두 번 다시 돈으로 벼슬 살 생각은 않고 그냥 농사 지으며 잘 살았대요. 대감도 한번 돼지가 되고 나서 혼이 다 빠졌는지 그 뒤로는 매관매직을 안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요새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가슴이 뜨끔할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이 부디 없어야 할 텐데 말입니다. 오늘의 동화 저승사자 논란 이야기. 한 300년 거슬러 올라가서 그 옛날 어떤 시골에 참 가난한 노총각이 하나 살았어요.
어려서 부모를 다 여의고 정강이가 빨갈 때부터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다 보니 뭐 가진 게 있어야지요. 몸뚱이 하나만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이 서른이 넘었는데 장가를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집도 한 칸 없이 맨몸으로 사는 게 무슨 색시를 얻겠냔 말이지요. 다른 사람이 보다 못해 어디서 과부를 하나 업어다가 장가를 들여줬어요. 과부를 하나 업어다가 장가를 들긴 했는데 먹고 살 일이 태산이었습니다. 뒷산 기슭에 얼기설기 옷막을 하나 짓고 솥단지 하나 걸어놓고 그냥 사는 거지요. 종일 남의 집 일해주고 보리고 콩이고 닥치는 대로 한 줌 얻어다가 끓여 먹고 사는 겁니다.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이렇게 살았지요. 살다가 첫 아이를 낳았는데 하필 보릿고개 낳았어요. 옛날에는 보릿고개 딸네 집에도 안 간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만큼 먹고 살기 어렵다는 얘기지요. 그럴 때 아이를 턱 낳아놨으니 참 기막힐 것 아니겠어요? 아내는 아이를 낳고 기진맥진해가지고 누워있는데 미역국은 고사하고 보리죽 한 사발도 끓여줄 것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남들 다 자는 한밤중에 아이를 낳았어요. 밝을 때 같으면야 이웃에 다니면서 보리든 기장이든 얻어다 끓여 먹일 텐데 이건 한밤중이라 그럴 수도 없었지요. 행여 먹다 남은 곡식이 한 줌이라도 붙어 있을까 하고 동마다 뒤지고 다니는데 그게 죄다 텅텅 비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독을 들여다보니까 밀가루가 바닥에 조금 붙어있는 거예요. 독을 거꾸로 들고 밀가루를 탁탁 털어내니까 반줌이나 나오는데 그걸 솥에 넣고 물을 부어 끓이는 겁니다. 멀건 수제비를 끓여서 아내한테 갖다 주었는데 그게 어디 입에 들어가나요? 그따위 걸 먹은들 산모가 기운을 차릴 수가 있나요? 먹은 둥 마는 둥 그냥 탈진해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도 며칠 굶은 판에 멀건 수제비 한 숟갈 못 먹고 밤새 그 난리를 쳐놨으니 뭐 백일 도리가 없는 거지요. 밀가루 독을 안고 그대로 나자빠져서 그냥 잠이 들었습니다. 그 몰골이 참 흉했어요. 머리는 쑥대밭이요, 옷은 갈기갈기 찢어졌는데 얼굴은 며칠 굶어 누렇게 뜬 것이 독을 하나 끌어안고 잠이 들었으니 그게 야차 몰골이지 사람 몰골은 아니었습니다. 이때 아내는 실신을 해서 숨이 오락가락했어요. 사람의 숨이 오락가락하면 저승사자가 오게 돼 있단 말이 있습니다. 저승에서 저승사자가 그것도 3식이나 왔지요. 아내가 실신을 해가지고도 어렴풋이 뵈는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가만히 보니 저승사자 셋이 문 밖에 와서 어른어른 한 겁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저승갈 일만 남았네. 하고 탄식을 하는데 저승사자는 저희들끼리 의논을 하는 겁니다. 아, 우리가 저런 아나카나 잡아가려고 3식이나 들어갈 게 뭐 있어? 까짓거 손만 탁 갖다 대면 끌려올 것을. 막내 사자야, 네가 들어가 잡아오너라. 이렇게 의논을 하더니 막내 사자가 썩 들어왔지요. 그런데 문지방을 넘다 말고 이게 뭐야? 하고 그만 기절초풍을 해가지고 도로 나가버렸어요. 난 못 들어가겠소. 내 저승사자 수백 년에 저런 몰골을 처음 보는데 머리는 쑥대밭이고 옷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얼굴은 누렇게 뜬 것이 독을 끌어안고 자고 있어. 저런 놈을 어찌 타넘고 들어가란 말이오? 남편이 지쳐서 자는 걸 보고 그러는 겁니다. 몰골이 하도 흉측하니까 저승사자도 놀랬지요. 에이 이놈아, 명색이 저승사자라는 놈이
담이 그리 작아서야 멋에 쓰겠느냐? 저리 비켜라. 이번에는 둘째 사자가 큰 소리를 치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놈도 문지방을 넘다 말고 어이쿠 하더니 그만 뒤로 발랑 넘어지고 말았어요. 너무 놀라서 말이지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것이 문지방을 베고 누웠는데 너무 흉측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체 뭐가 있길 그리 소란이냐? 첫째 사자가 용기를 내가지고 문지방을 밟았는데 아 이놈도 못 들어오는 겁니다. 사지를 벌벌 떨다가 그냥 나가버렸지요. 야 엄청난 놈이 누웠구나. 얘들아 안되겠다. 날 새기 전에 어서 가자. 제 넘어 송진산에 과부 며느리가 유복자를 낳았는데 사주가 저 아낙과 똑같아. 대신 그 과부를 잡아가는 수밖에 없다. 하더니 우르르 몰려가 버렸지요. 그래서 아내가 목숨을 건졌습니다. 간신히 목숨을 붙여가지고 있다가 날이 밝아 남편이 이웃집에서 곡식을 얻어가지고 온 덕분에 정신을 차렸지요. 보리죽 한 사발 먹고 겨우 기운을 차렸는데 아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거 참 일이 낭패란 말이지요. 한 목숨 건진 건 좋으나 저 대신에 아까운 청춘 과부 한 사람이 죽게 됐으니 너무 미안했습니다. 여보, 얼른 제 너머 송진산에 가봐요. 그 집에 초상이 났거든. 딴 말 말고 아기 젖은 우리가 먹인다 하고 아기를 데려와요. 남편이 헐레벌떡 재를 넘어가 보니 아니나 다를까 송진산의 과부 며느리가 간밤에 유복제를 낳고 죽어서 초상을 치른다고 아이고 아이고 하며 난리가 나 있는 겁니다. 초상집에서는 죽은이도 죽은이지만은 당장 갓난아이 젖을 물릴 데가 없어 곤란을 겪고 있었지요. 그냥 두면 아이까지 저승으로 보낼 판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가서 진사님 이 아이는 우리가 젖을 먹여 키우겠습니다 하니까 그건 뭐 감지덕지지요. 세상에 그런 고마울 데가 어디 있나요? 그래서 아이를 데려와 젖을 먹여 키우는데 참 지극정성으로 키웠대요. 이 머슴한 애가 말입니다. 제 아이 젖 한번 물리면 남의 아이 두 번 물리고 이렇게 잘 키워주었어요. 그래서 그 송진산애하고 가깝게 지내면서 나중에는 살림도 제법 일구어 참하게 차려놓고 잘 살았대요. 그러니까 워낙 험하게 살면 저승사자도 놀래서 못 데려간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동화 문바위 마을 옛날 충주시 노은면 문성리에 김시성을 가진 한 총각이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총각은 소문난 효자로 가난한 살림에도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섬겼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어머니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총각은 백방으로 약을 구해 온갖 정성을 다 기울였지만 아들의 정성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병세는 하루하루 깊어만 갔어요. 김총각은 지성이면 감천, 즉 지극한 정성이 있으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옛말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혹시 좋은 약을 구할 수 있을까, 어머니 병을 고칠 수 있는 귀인이라도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하며 저잣거리를 헤매고 있었지요. 정말 지성이면 감천인가 봅니다. 그곳을 지나던 한 늙은 스님이 사연을 듣고는 말했지요. 10년 이상 묵은 직주를 구해서 마시면 효험이 있어. 정말입니까, 스님? 그런데 그 귀한 것을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두리봉으로 올라가 보시오. 가보면 저절로 좋은 일이 생길 것이오. 스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스님은 어느 절에서 오셨습니까? 저 산 너머에 있는 조그만 암자에서 왔소.
삿갓을 쓴 스님은 한 손으로 삿갓을 약간 들어 올리고는 또 한 손으로는 지팡이를 짚은 채로 두리봉 뒷산을 가리키더니 홀연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총각은 스님이 가르쳐준 대로 마을 뒤 두리봉으로 올라갔어요. 어머니의 병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잠시도 꾸물거릴 수가 없었습니다. 배가 고프면 먹으려고 메밀묵을 허리춤에 매달고 험준에서 마을 사람들조차 올라가지 않는 두리봉을 휘적휘적 올랐지요. 그런데 애써 올라오긴 했지만 그 약을 어디에서 찾는단 말입니까? 더군다나 그 넓은 산에서 말이지요. 산 꼭대기까지 다 올라오도록 혹시 무엇인가 발견할까 하고 사방을 두리번 두리번 살폈지만 끝내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할 수 없이 이번에는 자신이 올라온 방향하고는 다른 쪽으로 내려가며 또 살펴보리라 생각했습니다. 결코 괜한 소리를 할 스님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산 꼭대기에서 얼마쯤 내려왔을 때였어요. 갑자기 한때의 사람들이 말을 타고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도적대가 틀림없어 보였습니다. 총각은 얼른 나무숲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예닐곱쯤 되는 도적대들은 갑자기 커다란 바위 앞에 멈춰섰어요. 김총각은 자기가 숨어있는 곳에서 너무 가까운 곳이라 무서워 숨소리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수하수하 하라마바라하 문. 세상에 이런 신기한 일이 다 있나요? 대장인 듯한 도적 하나가 주문을 외우자 바위가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스르르 열리지 않겠어요? 김총각이 입을 쩍 벌리고 쳐다보고 있는 사이 도적들은 말을 탄 채로 바위문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 안에다 훔쳐온 온갖 보물을 숨겨놓았군. 스님이 말씀하신 10년묵은 칡주도 저곳에 있을지 모르겠네. 그러나 김총각은 방금 전 도적이 문을 열 때 외운 주문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수마 수마 마라문? 하라 하라 수하라문? 열 번을 스무 번을 생각해도 도무지 그 주문이 떠오르지 않았지요. 할 수 없이 더 숨어 있다가 도적이 또 주문을 외면 그때는 놓치지 않고 기억해두리라고 마음먹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밤이 왔습니다. 김총각은 허리춤에 매단 메밀묵을 먹으며 허기진 배를 채웠지요. 시간이 꽤 흐른 듯 다리 중천에 걸려 있었습니다. 보름달은 아니었지만 달빛은 제법 밝은 편이었습니다. 깊은 산 중의 밤은 어둠 때문에 으스스하기는 했지만 반드시 적막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더러는 잠 못 이루는 산새의 울음소리와 푸드덕거리는 소리도 들려왔고 이름 모를 풀벌레들이 요란하게 울어댔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갑자기 바위문 쪽이 수런수런하더니 낮에 들어갔던 도적들이 우르르 문 밖으로 몰려나왔습니다. 정확히 일곱이었어요. 그 도적 가운데 하나가 말했습니다. 어디서 음식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어떻게 낌새를 챘을까요? 조금 전에 먹었던 메밀묵 냄새가 남아있었던 모양입니다. 뭔 냄새가 난다고 그래? 동굴에서 먹은 닭고기 냄새가 배어서 그렇겠지. 한 도적이 이렇게 말하자 숨어서 엿보고 있던 김총각은 살며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잠시 후 또 한 도적이 동굴 안에 칼을 두고 왔다며 주문을 외웠습니다. 수아 수아 하라마 마라하 문. 문이 아까처럼 스르르 열렸습니다. 김총각은 이때다 하고 한치도 틀림없이 주문을 기억해 두었지요.
불을 켜놓았는지 환한 동굴 안이 숨어있는 총각의 눈에도 보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갔던 도적이 나오자 일곱 도적은 산 아래로 내려갔어요. 또 어디론가 가서 한탕 털려는 것이 분명합니다. 도적대의 말 발자국 소리가 멀리 사라져 완전히 들리지 않자 마침내 김총각은 바위문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가다듬은 후 아까 도적이 했던 대로 주문을 외웠지요. 수하수하 하라마 마라하문.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김총각은 떨리는 마음으로 동굴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을 줄 알았던 그 동굴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는 순간 똑같이 놀라서 기절할 뻔했지요. 다행히도 무지막지한 도적이 아니고 양순하게 생긴 젊은 여자였습니다. 어떻게 저런 여자가 그런 도둑들과 어울릴까 생각될 정도였지요. 그러나 김총각은 일부러 험악한 목소리로 겁을 주며 눈을 감고 벽 쪽을 향해 돌아 앉으라고 말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그 여자가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나서 칙주부터 찾았지만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10년 묵은 칙주가 어디에 있는지 눈 감은 채로 말하시오. 김총각이 말하자 그 여자는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칙주가 있는 곳을 말해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약을 구하고 나자 갑자기 도적들이 훔쳐다 놓은 온갖 보물들이 눈에 번쩍 띄었습니다. 김총각은 금은보화의 비단 옷감, 생전 보지도 못한 온갖 보석들을 도적들이 쓰던 자루에 담았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도적들이 돌아오기 전에 보물들을 갖고 이곳을 빠져나가는 일이었습니다. 김총각은 바위문 앞에 서서 아까의 주문을 외웠어요. 그러나 웬일인지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외워봐도 마찬가지였지요. 언제 도적들이 들이닥칠지 몰라 김총각은 애가 탔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김총각은 깨달았어요. 바위문을 나가는 주문이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남은 방법은 한 가지였습니다. 이봐요, 저 바위문을 나가는 주문을 알고 있소. 총각이 묻자 여자는 이곳에 남아있으면 도적들에게 죽게 될 테니 저도 밖으로 내보내주면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도적들에게 잡혀와 억지로 밥을 해주고 있는 사연을 말했습니다. 도적들이 여자의 발목에 굵은 쇠사슬을 채워놓아서 밖으로는 마음대로 나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김총각이 여자의 발목에서 쇠사슬을 벗겨주었어요. 마하라 수하라 마하라 문. 여자가 주문을 외자 바위문이 또 스르르 열렸습니다. 보물 자루들을 밖으로 옮기고 나자 바위문은 저절로 닫혔어요. 바위문은 주문을 외면 열렸다가 저절로 닫히는 문이었습니다. 자, 여기 금화, 은화와 보물들을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 줄 테니 여기서부터는 알아서 가시오. 김총각은 동굴에서 나온 여자에게 한 사람이 지니고 갈 수 있을 만큼의 보물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였어요. 이 많은 보물자루들을 혼자서 나르다가는 날이 새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산속 어딘가에 몰래 숨겨놓았다가 다음날 밤에 와서 옮겨가기로 했어요. 김총각이 자루를 숨겨놓을 장소를 찾고 있는데 어디에선가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총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맛있는 메밀묵 냄새가 나지? 정말 어떤 녀석이 메밀묵을 잔뜩 가져왔네. 그 순간 김총각은 이들이 도깨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도깨비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메밀이거든요. 도깨비는 키는 구척 장신에다 머리는 산발하고
눈알은 부리부리해서 험상궂어 보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웃음이 나오기도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갑작스럽게 나타난 도깨비가 무서웠지만 도깨비라고 사람들하고 친해지지 말란 법도 없었지요. 김총각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음을 잘 가다듬었습니다. 잘하면 도깨비의 도움을 받아 무거운 이 보물들을 옮길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드디어 도깨비들이 김총각 앞에 나타나 메밀묵을 달라고 했어요. 김총각은 허리춤에 있던 메밀묵을 몽땅 내주었습니다. 배고픈 김에 잘 먹었다. 무슨 소원이 없냐? 메밀묵을 맛있게 먹은 도깨비가 물었습니다. 여기 있는 자루들을 나와 함께 이 산 너머에 있는 암자에 옮겨졌으면 좋겠다. 소원이 겨우 그거냐? 다른 인간들은 모두 금을 달라, 은을 달라 하는데 그런 일이라면 얼마든지 해주마. 도깨비들은 우습다는 듯이 가볍게 자루를 지고 김총각을 업고는 순식간에 산을 넘어서 계곡을 가로질러 사카 스님이 계신 암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도깨비 걸음이 얼마나 빨랐던지 정신이 없을 지경이었어요. 사카 스님은 이런 일이 생길 줄 다 예견했던지라 그 많은 보물들을 그동안 도적들에게 시달려온 마을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었습니다. 물론 총각의 어머니는 식주를 먹고 정말 씻은 듯이 병이 나았고요. 어머니의 병이 나으니 김총각은 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욕심꾸러기가 살고 있었어요. 그는 스님한테서 보물을 나누어 받고도 더 많은 보물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김총각과 스님의 대화를 엿듣고 바위문의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욕심꾸러기는 남은 보물들을 마저 가져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단숨에 두리봉에 올라가 문바위를 찾았지요. 그리고 주문을 외웠습니다. 수하수와 하라마 마라하 문.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동굴 안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도적들이 벌써 나머지 물건들을 옮겨놓았던 것입니다. 힘이 쭉 빠진 욕심꾸러기는 갑자기 겁이 나서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만 문은 이미 닫혀버렸어요. 아까처럼 주문을 똑같이 외웠습니다. 그렇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열려라 문, 수하라 사하라 문. 이 말 저 말 다 외쳐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욕심꾸러기는 그곳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 후 그 문은 누가 와서 주문을 외워도 굳게 닫힌 채 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뒤부터 이 마을은 문이 달려있는 바위가 있었다고 해서 문바위 마을이라고 불렸답니다. 오늘의 동화 머슴 찾는 영감. 옛날 옛날에 한 부자 영감이 살았는데 이 사람 집에 머슴이 많았어요. 아이 보는 머슴 따로, 경마 잡는 머슴 따로, 심부름 시키는 머슴 따로. 이렇게 머슴을 여러 거느리고 살았지요. 그런데 이 영감 성미가 아주 까다로워서 머슴이 하는 일마다 참견을 하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일도 까탈을 부려서 이러니 저러니 야단을 치는 겁니다. 머슴이 하는 일이 도통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지요. 아이 돌보는 머슴은 성미 급하다고 트집, 경마 잡는 머슴은 빨리 안 간다고 트집, 심부름하는 머슴은 약지 못해서 늘 손해본다고 트집이었습니다. 이렇게 늘 머슴을 닥달하며 살다가 한 번은 아이 보는 머슴이 아이들을 마구 야단치는 걸 보고는 이놈아, 아이들이랑 그저 느긋하게 다루어야지 그렇게 울려대면 쓰냐? 어디 가서 성미 느긋한 머슴을 데려와야지 너 같은 놈은 안 되겠다. 하고는 제 마음에 드는 머슴을 찾는다고 아주 신들매를 메고 나섰습니다.
나서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장터에 가게 됐지요. 마침 단오날이라 사람들이 장터에 시름 파름을 벌여놓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구경꾼들 틈에 끼어서 시름 구경을 했습니다. 한참 시름 구경을 하고 있는데 웬 사내 아이가 숨이 턱에 닿아서 헐레벌떡 달려오더니 구경꾼들 가운데 한 사람을 붙들고 막 잡아 끄는 겁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런데 그 애비라는 사람은 눈도 깜짝 안 하고 팔짱을 턱 끼고 서서 시름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아이가 발을 동동 구르면서 마구 재촉을 하니까 가만 있어. 이 판 시름이 아직 안 끝났어. 하면서 꼼짝도 안 하는 겁니다. 둘레에 있던 사람들이 기가 막혀서 여보게, 집에 불이 났다는데 그러고 있으면 어떡하나. 어서 가서 불을 꺼야지. 하고 성화를 대도 이 느림보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이 판 시름 구경 다 하고 가서 불을 끌 터이니 상관 말어. 이러고 천하태평인 거예요. 부자 영감이 그 꼴을 보니 참 세상에 보기 드문 느림보거든요. 저런 사람을 아이 보는 머슴으로 삼으면 되겠다 싶어서 그 느림보를 한쪽으로 데리고 가서 잘 구슬렸어요. 자네 보아하니 성미가 아주 느려 터졌군. 우리 집 손자 녀석들이 버릇없기로 말하면 길 안 든 생매 같은데 다른 머슴에게 아이 보라고 시켰더니 죄다 성미가 급해서 한시를 못 참는다네. 내 사경을 후하게 쳐줄 터이니 우리 집에 가서 손자 녀석들을 좀 돌봐주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 느림보가 느릿느릿한다는 말이 그런 일이라면 자신이 씁지요. 나는 옆에서 누가 벼락을 맞아도 하품만 나오니까요. 평생 놀라거나 서둘러 본 적이 없지요. 하는 겁니다. 부자 영감이 얼씨구나 하면서 이 느림보를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가서 이름도 아주 느린 둥둥이라고 지어주고 아이돌 보는 머슴으로 삼았지요. 그래 놓으니 이 느린 둥둥이가 생매 같은 아이들을 돌보면서도 참 성 한번 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장난을 하다가 장독을 깨도 하품만 늘어지게 하고 아이들이 달려들어 제 수염을 다 잡아 뜯어도 히히 웃기만 했지요. 그제서야 부자 영감이 마음에 차서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한 번은 말을 타고 먼 곳에 가는데 경마 잡는 머슴이 좀 느긋하게 말을 몰았던 모양이에요. 가다가 경치 좋은 곳에서는 말을 세우고 쉬기도 하고 냇물이 깊은 곳을 만나면 말을 돌려 빙 돌아가기도 하고 그랬지요. 그랬더니 부자 영감이 경마 잡은 머슴을 마구 야단쳤습니다. 이놈아, 말을 몰 때는 그저 앞만 보고 불이 나게 가야지. 그렇게 꾸물거려서야 원. 내 어디 가서 성미급한 놈을 데려와야지. 너 같은 놈은 안 되겠다. 이라고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영감이 제 마음에 드는 머슴을 찾는다고 또 나섰습니다. 나서서 한나절을 돌아다니다 보니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파서 장터 주막에 들게 됐지요. 주막에 들어가서 점심을 시켜놓고 앉아있는데 웬 사람이 먼지를 풀풀 일으키며 달려들어오더니 여보 주인장, 여기 국밥 한 그릇 얼른 말아주시오. 하고는 마루에 걸터앉을 새도 없이 국밥 한 그릇 달랬더니 여태 뭘 하고 있어? 하고 성화가 벼락 같았습니다. 그러고는 주막 주인이 뭐라고 대답할 새도 없이 이렇게 느려서 국밥 먹기는 다 틀렸군. 하고는 바람을 쌩쌩 일으키면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부자 영감이 그 꼴을 보니 참 세상에 보기 드문 벼락성미거든요. 저런 사람을 경마 잡히면 안성맞춤이겠군. 그래서 얼른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나가보니 성미 급한 사람은 벌써 한다름에 동구밭까지 가서 가물가물했어요. 마구 소리를 쳐 불러서 겨우 따라잡았지요. 그리고 잘 구슬렸습니다. 보아하니 자네 성미가 아주 급하더군. 우리 집 머슴이 느려 터져서 경마를 잡히면
세워라 내워라 하고 간다네. 내 사경을 후이 쳐줄 터이니 우리 집 말을 좀 끌어주지 않겠나? 그랬더니 이 성미 급한 사람이 한다는 말이, 아 그런 일이야 나 말고 누가 하겠습니까요? 나는 꿈을 대는 건 질색이요. 어서 갑시다요. 그놈의 말버릇부터 싹 고쳐놓을 터이니. 하는 겁니다. 부자 영감이 좋아라고 이 성미 급한 사람을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이름도 아예 벼락팽팽이라고 고쳐 부르면서 경마 잡는 일을 맡겼지요.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이 벼락팽팽이는 말을 몰아도 벼락같이 팽팽 몰아치는 겁니다. 말이 한눈팔 겨를도 없이 마구 다그쳐서 십리길도 눈 깜짝할 새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부자 영감이 이제야 임자 만났다고 좋아했지요. 그렇게 사는데 한 번은 심부름하는 머슴이 물건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왔어요. 그러니 부자 영감이 또 노발대발이지요. 이놈아, 너같이 어수룩한 놈한테 심부름을 두 번 시켰다가는 우리 집 살림 다 말아먹겠다. 어디 가서 야근 머슴을 구해와야지 원. 하고는 그 길로 또 야근 머슴을 찾는다고 나섰습니다. 나서서 장터에 갔지요. 장터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다가 어느 가게 앞에 갔습니다. 그런데 가게에 웬 사람이 커다란 병을 하나 들고 와서 주인더러 이 병에 참기름을 하나 가득 넣어주시오 하더니 주인이 참기름을 가득 넣어주니까 아 참 내 정신 좀 봐. 간장을 산다는 게 참기름을 샀네. 이 병을 도로 비우고 간장을 넣어주시오. 하는 겁니다. 참기름이라는 게 끈적끈적해서 어디 잘 쏟아지나요? 쏟아내도 병 안에는 참기름이 잔뜩 묻어있지요. 주인이 할 수 없이 참기름이 잔뜩 묻은 병에 간장을 넣어주니까 아 참 내 정신 좀 봐. 어저께 간장을 한 단지나 사놓고 깜빡했네. 어서 그 병이나 비워주시오. 하는 겁니다. 병을 비워도 끈적끈적한 참기름에다 간장까지 잔뜩 묻어있을 게 아니겠어요? 이 야근 사람이 그걸 들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집으로 가는 겁니다. 부자 영감이 그 꼴을 보니 참 세상에 보기 드문 꾀보거든요. 저런 사람을 데려다 심부름을 시키면 살림이 늘겠다 싶어서 그 사람 뒤를 쫓아가서 슬슬 구슬렸습니다. 여보게 자네, 참기름하고 간장을 공짜로 얻는 솜씨가 어지간하이. 우리 집 머슴이 어수룩해서 물건을 사러 보내면 늘 속고 사오니 자네 같은 사람이 내 심부름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나. 꾀를 쓰는 일이야 세상에서 나를 당할 사람이 없습지요. 영감님 심부름을 다 해드릴 터이니 사경이나 후이 쳐주십시오. 영감이 입이 해벌어져서 이 야근 사람을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야근 꾀를 살살 잘 쓴다고 이름도 야근 살살이라고 부르고 심부름 시키는 머슴으로 두었지요. 이 야근 살살이더러 물건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보내면 그저 그만이었어요. 돈 한 냥으로 두 냥짜리 물건을 사오는 것은 예사고 무슨 꾀를 쓰는지 값비싼 물건을 덤으로 얻어오기도 하니 말입니다. 그래서 부자 영감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먼 곳에 말을 타고 갈 일이 생겼습니다. 벼락팽팽이에게 경마를 잡혔더니 벼락같이 팽팽 말을 모는데 말 고삐를 잡고 죽자사자 내달리는 겁니다. 넓은 길이고 좁은 길이고 숨 돌릴 틈도 없이 후다닥 내달리니 말을 탄 영감은 그저 흐뭇해서 내가 경마잡이 하나는 참 잘 골랐지 하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큰 물을 만났어요. 물이 제법 깊어서 말을 타고 그냥 건너다가는 신이 물에 젖겠어요. 벼락팽팽이는 얼른 주인 영감을 제 어깨에 태우더니 이렇게 하고 물을 건너면 신이 젖을 일은 없겠지요. 하고는 텀벙텀벙 물을 건너는 겁니다. 한 손으로는 목말탄 영감을 붙잡고 한 손으로는 말고삐를 잡고 벼락같이 냇물을 건너갔어요.
영감이 목마를 타고 물을 건너보니 하도 기분이 좋아서 여보게 집에 돌아가면 내 사경을 두 배로 올려줌세 했습니다. 그랬더니 벼락팽팽이가 벼락같이 아이고 고맙습니다요 하면서 대뜸 허리를 잔뜩 굽혀 꾸벅 절을 했어요. 그 바람에 어깨 위에 올라앉은 영감이 거꾸로 떨어져 냇물에 풍덩 처박히고 말았지 뭐예요. 어깨에 사람이 올라앉아 있는 것을 생각 못하고 냅다 절을 해댔으니 그 지경이 될 수밖에요. 부자 영감은 물에 빠진 생쥐꼴이 돼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 막내 손자가 안 보였습니다. 다른 손자들은 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장난을 하고 있고 그 옆에는 느린 둥이가 천하태평으로 누워서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며 자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물에 빠져서 화가 난 영감이 느린 둥둥이를 흔들어 깨워놓고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이놈아, 막내 손자 녀석은 어디 갔느냐? 그랬더니 느린 둥둥이는 늘어지게 하품을 하면서 부시럭부시럭 일어나서 한다는 말이 아, 막내 도련님 말씀입니까요? 아까 우물 옆에서 놀다가 우물에 빠지는 걸 봤는댑쇼. 아마 밥 한 끼 먹을 때는 지났을걸요? 이러는 겁니다. 부자 영감은 그만 기가 탁 막혀서 말문까지 막혀버렸어요. 한참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벼락 팽팽이더러 뭘 하고 있느냐, 냉큼 우물에 들어가서 아이를 건져오지 않고 하고 호령을 했습니다. 벼락 팽팽이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우물에 풍덩 뛰어들더니 단숨에 뭘 건져왔지요. 그런데 어찌나 벼락같이 허둥거렸는지 아이는 안 건져오고 바가지를 하나 건져왔어요. 이놈아, 누가 바가지를 건져오랬느냐? 영감이 두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를 치니까 벼락 팽팽이가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다시 우물 속에 들어가서 진짜 아이를 건져왔어요. 새파랗게 질려 숨이 넘어가는 아이를 어찌어찌해서 가까스로 살려놨지요. 그래놓고 한숨 돌리는데 이번에는 약은 살살이가 그새 어디에 갔다 왔는지 길쭉한 괴짝 두 개를 어깨에 둘러매고 와서 쿵 하고 마당에다 내려놓지 뭐예요. 이놈아, 그건 또 뭐냐? 영감이 가만히 보니까 그게 글쎄 관인 거예요. 죽은 사람을 넣어서 장사 지내는 관이란 말이지요. 그게 작은 것 하나 큰 것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마당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영감이 얼이 빠져서 멀뚱멀뚱 관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약은 살살이는 콧대를 잔뜩 쳐들고 한다는 말이 막내 도련님 장사 지내려고 작은 관을 참한 걸로 하나 사왔습지요. 그런데 이 약은 살살이가 제값 주고 관을 하나만 가져오겠습니까? 영감님이 놀라 자빠져서 그 길로 영영 못 일어나면 영감님 장사까지 지내려고 큰 것도 하나 슬쩍 해왔지요. 이러는 겁니다. 영감이 그 말을 듣고는 참말로 기절에 자빠져 버렸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옛글에는 우리 고유의 지혜와 문화가 들어있습니다. 오래된 장이 진한 맛을 내듯 옛글은 그윽하고 깊이 있는 깨달음을 줍니다. 앞에 읽어드린 김신선전은 연암 박지원의 한문 소설인데요. 우리 옛글 가운데에서도 박지원의 한문 소설을 읽는 즐거움은 별난 것 같습니다. 그 시대 지식인들이 먼지 덮인 책장을 뒤적이며 고루한 글을 썼던 것과는 달리 박지원은 시끌벅적한 저작거리에서 침 튀겨가며 흥정하는 장꾼들의 모습이나 여염집 사랑방에서 노닥거리며 피우는 이야기꽃에 담긴 참다운 인생사리를 생생한 글로 썼기 때문입니다. 저도 박지원의 글을 읽으면서 그의 매력에 점점 더
빠지게 되었답니다. 오늘도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